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다산 정약용의 어떤 그 철학적 기획에 관해서입니다. 앞에서 뭐 그 퇴계에 대해서도 들으셨을 것 같고, 뭐 조선 후기의 양명학이나 뭐 도가에 대해서도 들으셨고, 뭐 이런 다양한 강의 들으셨잖아요. 이제 제가 조선 후기로 넘어왔고, 다산 정약용이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인물에 대해서 오늘은 좀 살펴보시겠습니다. 제가 어디 가면 제 책을 꼭 보여드리는데요. 사시라고 보여드리는 건 아니고요. 어떤 책은 절판돼서 구할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공부해온 어떤 역사가 저 책들에 담겨 있어서요. 물론 이제 저는 다양한 주제를 연구하기 때문에 여기에 한정되지는 않는데, 제 출발점이 저 제일 왼편에 있는 책이고요. 나온 지 10여 년 정도 된 책인데, 제목을 보시면 마테오 리치, 주희, 정약용 셋이나 들어있잖아요. 너무너무 힘든 주제를 끌고 가다 보니까 정말 괴로웠는데, 덕분에 저 이름에 들어있는 사이사이를 연구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뭐 그래서 중간에는 조선 유학에서 서학이라고 하는 이런 이제 새로운 학문을 어떻게 수용했는지, 또 자기 방식대로 그걸 변화시켜서 썼는지 이런 것들을 다루는 책을 내기도 했고요. 이 오른쪽인 책이 이제 최신 책인데, 시대를 조금 위로 올라가서 일반적으로 이제 다산이라든가 서학이라든가 이런 개념들은 1700년대 후반 혹은 이제 일반적으로는 1800년대에 많이 그 유통되는 개념인데, 그것보다 조금 더 위로 올라간 숙종대에도 그 서학에 관련된 그런 역사적 사실이 있고, 그걸 통해서 조선의 어떤 지적인 지향을 살펴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쓴 책입니다. 이런 것들을 거치면서 저는 주로 조선 후기에 조선 지식인들이 어떤 철학적 문제를 대면했고 어떻게 자기 방식으로 풀어갔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외래의 자원을 자기 방식으로 어떻게 활용하고자 했는지를 좀 더 집중적으로 연구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다산에 대해 말씀을 드릴 텐데, 다산 얘기를 하려면 좀 멀리 돌아가야 됩니다. 다산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아는 것, 그리고 다산이 살았던 시대에 대해 아는 것도 중요한데요. 그보다는 다산이 어떤 세계를 만났는지 좀 넓은 문맥에서부터 추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부터 보실게요. 자, 잘 보이실까요? 포인터가, 네. 여기 보시면 이쪽이 아시아고요. 이쪽이 유럽이에요. 지금 저희가 일반적으로 보는 지도와 다른데 차이를 아시겠어요? 그렇죠. 아메리카 대륙이 우리 왼쪽에 와 있습니다. 그죠? 사실 이게 일반적인 서양 지도예요. 이게 특정 시기까지 가장 보편적인 세계 지도의 형태였고요. 이 지도에 따르면 이제 우리가 이 끝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뭐 일본, 또 우리 한반도, 또 중국 끝쪽, 러시아 이쪽 지역을 통칭해서 여기 부르는 명칭이 있죠. 뭐라고 부르나요? 맞습니다. 어르신들은 너무너무 쉽게 답을 하시는데 학생들 잘 몰라요. 극동이라는 표현을 요즘 거의 안 써서요. 홍대 앞에 극동방송국이 있어서 그 홍대에 놀러가는 친구들은 알았는데, 요즘 아마 정거장 이름이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홍대에 놀러가는 친구들도 모르더라고요. 자, 우리가 극동이라고 불리게 된 이유는 바로 이 지도 때문입니다. 이게 서양에서 일반적으로 보는 지도인데요. 이 사람들에게 웨스턴은 여기죠. 사실 여기만 웨스턴인데,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이후로 여기 전체가 웨스턴이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보는 지도에는 이 아메리카 대륙이 오른편에 있잖아요. 우리 오른쪽에 있는데 이스턴이지 왜 웨스턴이에요? 얼마나 세계가 서구 중심으로 서술되어 왔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지도입니다. 자, 그런데 이 지도는 단순히 그 특정 시기까지 세계에 대한 서양의 인식만을 보여주는 건 아니고요. 제가 이 지도를 가져온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노란색, 녹색 이렇게 나누어진 그림들이 보이시죠? 색깔이 보이시죠? 자, 요 녹색으로 표시된 여기가 어딜까요? 맞습니다. 스페인입니다. 여기가 이베리아 반도라고 하는 유럽의 끝이고요. 아프리카랑 이렇게 붙어 있죠. 스페인에 여행 가보신 분들은 패키지 여행 상품 가운데 스페인 제일 끝에서 저 모로코까지 하루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
패키지 프로그램을 아마 경험해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아마 코로나 때문에 못 가셨겠지만 곧 재개되면 이제 가보시겠죠? 여기가 이베리아 반도인데요. 유럽 속담에는 이런 말이 있대요. 이 피레네 산맥 이 남은 아프리카다. 피레네 산맥이 프랑스 지역이랑 여기 스페인 지역을 가로지르는 산맥인데요. 여기 넘어가면 아프리카나 다름없다. 이유가 있어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배로 가면 한 1시간 반 정도 걸린다나요? 아주 굉장히 가깝게 붙어 있는데 아프리카 대륙과 실제로 이 지역에 살던 아랍계에서 여기 넘어가서 여기 다 점거하고 오랫동안 통치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가보시면 스페인에 가면 알함브라의 궁전 이런 거 있잖아요. 이슬람 양식으로 지어진.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결국 이제 기독교 세력이 여기 이제 이슬람 세력들을 몰아내면서 결과적으로 이제 스페인이 유럽에 완전히 귀속되게 됐는데 그 전까지는 사실은 좀 복잡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녹색이 또 이쪽, 이쪽, 또 여기 이런 식으로 이 녹색이 또 같이 보이네요. 그 바로 옆에 있는 데가 포르투갈입니다. 포르투갈이 노란색인데요. 이 노란색으로 연결된 선들이 또 보이시죠? 자, 이렇게 흘러갑니다. 뭘 표현하는 걸까요? 아, 네네. 뭐 거의 정답에 가까운 말씀들 하셨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실 이 노란색과 녹색에서 나간 선들은 이 사람들의 항해 지도와 같습니다. 어디를 어떻게 움직였는지. 자, 아시다시피 아, 이거 제가 가끔 퀴즈네요.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다고 주장한 사람, 누구죠? 콜럼버스죠. 콜럼버스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아, 역시 어르신들이랑 너무너무 훌륭하십니다. 학생들은 전혀 몰라요. 이탈리아 사람이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탈리아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건 아니었죠. 실제로 콜럼버스에게 자금을 대고 끝내 이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는데 큰 배경이 된 것은 스페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스페인에서 넘어간 거죠. 실제로 이 사람들은 그런데 배를 왜 띄웠죠? 맞습니다. 아시아로 가는 교역로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유럽 내 대부분의 전쟁들은 이 아시아로 가는 길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십자군 전쟁 역시 마찬가지인데, 뭐 기본적으로는 종교 전쟁이지만 그 내막을 까보면 경제 전쟁이기도 합니다. 유럽이란 데가 사실 작고요. 대부분 다 조각조각 흩어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너무 유럽을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대륙을 6개로 나누기도 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유럽과 아시아가 대륙으로 끊겨 있나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붙어 있습니다. 이거 엄밀히 말하면 두 개의 독립된 대륙이 아닌데 따로 끊어서 얘기하거든요. 얼마나 이 사람들이 주변 지역과 자기들의 문화를 차별화하고 하자 하는지가 이런 식의 명명에 드러납니다. 요즘은 정식의 표현은 유라시아 대륙 이렇게 부르는 게 맞아요. 굳이 따지면 유럽과 아시아는 독립된 지역이 아닙니다. 물론 이제 큰 산맥들이 막혀 있어서 쉽게 못 가지만 그래서 아주 쉬운 교역로가 이쪽 지역이었던 거죠. 지중해 지역이고 그래서 지금 뭐 터키 지역 뭐 이런 지역들이 아시아로 가는 길목이었는데 결국 이슬람 세력이 그 길을 막으면서 아시아로 가는 길이 끊겼고요. 이 사람들에게 그래서 바닷길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배를 타고 가면서 아시아로 가겠다는 이들의 열망이 담겨 있는 단어가 여전히 지금도 쓰입니다. 아메리카 대륙의 원주민들 우리 뭐라고 부르죠? 맞습니다. 인도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전혀 인도하고 아무 관련도 없는 사람들에게 인디언, 인도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것은 이들이 원했던 것이 그냥 바다를 개척하는 것이 아니라 아시아로 넘어가는 교역로를 찾는 과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콜럼버스는 원래는 이렇게 돌아가서 일로 왔어야 되지만 여기 오지 못하고 이렇게 흘러가서 여기까지 가요. 그리고 여기 사람들이 인도라고 우기면서 사람들을 막 배에 태워갑니다. 뭐 어쨌든 몇 번의 그 승강보침이 있었고 뭐 다양한 평가가 있었지만 어쨌든 최종적으로 스페인은 이쪽으로 넘어가서 이 아메리카 대륙을 점령하기 시작하죠. 그죠? 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 남미 지역은 모두 같은 언어를 씁니다. 단한 나라만 다른 언어를 씁니다. 그렇죠. 브라질만 다른 언어를 쓰는데 무슨 언어를 쓸까요? 포르투갈어를 씁니다. 그것은 포르투갈이 여기로 넘어갔기 때문인데 이것도 이유가 있어요. 일단 먼저
잘못 알고 이렇게 넘어가서 여기 아시아로 옮겼다고 했잖아요. 실제로 아시아로 가는 교역로를 찾은 사람은 누구냐? 포르투갈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아프리카 희망봉을 돌아서 아시아, 인도 쪽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 지역에 처음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지금도 인도 남부에 가면 기독교 주가 있다고 합니다. 기독교인들이 아주 많이 거주하는 주가 따로 있는데 이제 이 워낙 이제 인도 사회가 다신교 사회이긴 하지만 다종교 사회이긴 하지만 이제 기독교가 주가 되는 주교인 지역이 있을 정도로 선교 영향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 아시아로 넘어오는 교역로를 실제로 발견한 사람들은 포르투갈 사람들이고 여기 인도였고요. 그리고 이쪽은 내려서 자 빨간 선 보이세요? 어디까지 가죠? 쭉 올라가서 중국 내륙까지 들어갑니다. 이게 사실은 포르투갈 상선이 뚫은 길을 타고 들어간 카톨릭 사제들의 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에 비해서 스페인은 이쪽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쪽들을 주로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들식의 표현에 의하면 개척이고요. 국제적인 행위로 본다면 사실 침략에 가깝고요. 그렇습니다. 여기가 쪼개진 이유는요. 이제 둘이 싸우다 보니까 교황한테 가서 교황청에 가서 여기를 우리가 좀 평화롭게 차지할 수 있도록 금을 구워주세요. 그래서 실제 교황청에서 금을 구워준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따로 남아서 이게 이제 브라질령이 되고 여기만 포르투갈어를 쓰게 되는 거죠. 자 보시면 이 빨간 선, 이 빨간 선은 특히 누가 이 빨간 선을 만든 사람이 따로 있어요. 이 노란 선은 포르투갈의 라인이고 이 녹색은 스페인 라인인데 유독 이 빨간 선은 중국 내륙까지 들어가잖아요. 북경까지 들어갑니다. 여기까지 들어간 이 사람, 이 빨간 선의 주인은 마테오 리치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카톨릭 관련해서 이제 많은 분들은 아실 텐데요. 교과서에서도 보신 적 있죠. 그죠? 마테오 리치라는 인물이 몹시 흥미롭습니다. 이 사람은 이탈리아의 약국집 아들이었대요. 약국이라는 데가 꽤 돈이 많이 벌리는 곳이고요. 이제 그 자자손손, 대를 이어서 장사라는 곳이니까 뭐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무리가 없는 집안이었을 건데 일찍부터 특정한 카톨릭 조직이 운영하는 학교에 가서 공부를 했고요. 거기서 배운 것들을 가지고 동아시아 전교의 포부를 펼칩니다. 이 마테오 리치가 들어간 학교 그리고 그 학교를 운영하는 주체는 누구였냐면 예수회라고 하는 카톨릭 조직입니다. 제수이트라고 보통 얘기하죠. 여러분들이 아마 이 제수이트에 대해서 제일 이제 많이 아실 수 있는 그 영상물이 있는데요. 아마 어른들은 꽤 보셨겠죠? 미션이라는 영화입니다. 학생들은 전혀 몰라요. 이 미션이라는 영화가 남미에 들어간 제수이트들의 어떤 그 선교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당시 유럽에서의 어떤 정치적인 복합성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영화인데요. 이 인물이 바로 마테오 리치입니다. 마테오 리치는 예수회 출신 선교사이고요. 중국에 들어가서 중국인들에게 기독교의 가르침과 또 기독교의 가르침의 당시에 근간이 되었던 서양의 기본적인 철학들 이런 개념들을 전달한 중요한 인물입니다. 저는 이제 마테오 리치를 세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 세계사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 코스모폴리탄이라고 규정하는데요. 이전에도 마테오 리치 전에도 중국에 왔다 갔다 한 서양인들은 꽤 돼요. 그죠? 뭐 마르코 폴로 이런 이름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동아시아에 왔다 갔다 하고 동아시아에서 겪었던 경험을 뭔가 이렇게 과장돼서 이야기하는 유럽인들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런데 마테오 리치는 사실 중국에 거주하면서 중국어를 익혔고요. 그래서 중국어로 중국 지식인들과 소통했고 중국에 관련된 정보들을 유럽에 전달해서 유럽의 어떤 그 계몽주의에 큰 영향을 미친 인물이기도 합니다. 자, 이 분이 지금 어떤 옷 입고 있는지 보이시나요? 이 복장 어떠세요? 맞습니다. 중국 선비의 복장을, 중국 유학자의 복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매우 특이한 일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보통 생각했을 때 서양인이 동아시아에 들어오고 또 서양인에 의해서 동아시아인들이 어떻게 뭔가 개발되고 교화되고 이런 그림을 떠올리실 수 있겠지만
실제로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저 당시에 중국이 혹은 뭐 직접적 관련은 없지만 조선이 얼마나 사실 수준 높은 문명 국가였는데 단지 뭐 매우 소수의 서양인이 들어왔다고 해서 쉽게 바뀌겠어요. 저들은 사실은 생명의 위협을 받아가면서 버텼고요. 뭐 여러 차례 방화를 겪기도 합니다. 중국 그 평민들이 매우 무섭게 여기기도 했고요. 얼마든지 그냥 뭐 쥐도 새도 모르게 사고를 당할 수도 있는 조건이었죠. 어려운 조건 하에서 일종의 전략을 세워서 중국 지식인에게 접근했고요. 그 전략이 일정 정도의 파장을 남겼고 생각보다 이후에는 이제 커집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들의 전교 과정이 뭔가 우리가 뭐 아무것도 모르는 혹은 뭐 전혀 학문적인 어떤 그 지적인 차원을 쌓지 못했던 그런 소수 그 오지의 부족들을 선교하는 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다른 태스크, 훨씬 복잡한 요구를 실현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과정이었다는 것을 먼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입은 옷도 바로 그런 차원인 거죠. 유학자의 옷을 입어요. 처음에 가서 불교의 승려 옷을 입습니다. 중국인들이 서쪽에서 왔다고 하니까 아, 이거 불교의 일부인가 보다 해서 그냥 승려 복장을 줬어요. 근데 말도 모르고 문화도 모르니까 그러려니 했지만 나중에 갈수록 알게 됩니다. 중국에서 불교는 별로 영향력이 없구나. 그냥 이단 취급이나 당하는구나. 그래서 일정한 시기부터는 승려의 옷을 벗고 이제 선비의 옷을, 유학자의 옷을 갈아입는데 이런 식으로 특정 문화에 적응해서 그쪽이 요구하는 어떤 문화적 조건을 따라서 실현하고 그리고 선교를 하는 이 마테오리치 전략을 지금은 적응주의라고 부릅니다. 뭐 납득이 되시죠? 그죠? 아까 지도상에 보시면 인도에서 또 선이 넘어가서 중국 남부로 들어갔다가 다시 중국 본토로 들어가는 그림 보셨잖아요. 그죠? 인도 고아에 있었는데 인도에만 있는 것 같고는 안 되겠고 이제 나머지 큰 중국 대륙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중국 대륙에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사명을 가졌어요. 이제 그 지역에 일본 사람 한 사람이 표류에 들어와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전교를 했는데 일단 일본 사람들은 전혀 기독교에 대해서 몰랐고요. 근데 얘기 듣다 보니까 이런 거예요. 중국인도 모르고 믿지 않는 건 우리가 왜 해야 되느냐. 그래서 목표를 일본이 아니라 중국에 둡니다. 물론 이제 일본 전교도 예수의 일본 전교도 꽤 일찍부터 시작되긴 하지만 워낙 국제적인 비중이 중국이 컸기 때문에 중국 전교에 집중하게 되는 것이죠. 중국으로 가기 위해서 일단은 이제 마카오에 정착을 하는데 지금도 보시면 마카오에 놀러 가시면 마카오에 세계 문화 유산이 20몇 개가 있어요. 요만한 골목에 요만한 건물 하나도 세계 문화 유산 넘버가 붙어 있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사실 박한 거예요. 그렇게 치면 우리는 왕릉 다 묶어 가지고 한 개 주고 이런 식인데 세계 문화 유산이라는 게 얼마나 이제까지 서구 중심으로 작동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마카오에 혹시 가보시면 이 세계문화유산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죠. 이게 성 바오로 성당이라는데 이 파사드라고 하는 벽체만 남아있습니다. 뒤는 이제 화재로 완전히 없어져서 이 벽면만 남아있는데 여기다 가보셨죠? 가보신 분들 많을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회의 동양전교의 흔적입니다. 이 마카오에 있다가 여기서부터 본토에 들어가기 위해 애썼고 결국은 마테오리치는 본토에 들어가서 명나라 황제 신종을 만납니다. 그 과정은 사실 매우 드라마틱해서 저는 영화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수십 년째 이런 영화가 없네요. 누가 이거 하나 소재를 잡으면 정말 멋진 영화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이제 대형 사극을 만드는 분위기가 아닌 거예요, 요즘은. 그래서 뭐 마블식의 그런 뭐 히어로들이 나오는 영화를 보지 사람들이 이런 거대한 역사 서사시 이런 걸 보지 않는 것 같아요. 자, 빨리 넘어가죠. 마테오리치가 중국에 들어가서 한 일은 뭐였냐면 제일 크게 말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일종의 탑다운 방식으로 지식인들 혹은 상층부를 공략해서 기독교를 수용하게 하겠다. 밑에서부터 바텀업식으로 밑에서부터 민중들을 설득해서 좀 더 그 교회 세력을 넓혀가는 게 아니라 더 윗사람을 더 상층부의 사람을 설득할수록 전교가 쉬워지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자연스러운 전략일 수도 있습니다. 원래 유럽에서는
종교를 결정하는, 혹은 이제 실제 종교라기보다는 교파인데요. 그 교파를 결정하는 능력, 권력은 누구에게 있냐면 영주에게 있습니다. 영주의 종교가 곧, 영주의 종파가 곧그 지역의 종교인 셈이죠. 그게 이제 유럽의 법인데요. 일본도 사실 비슷합니다. 일본도 이제 봉건 제도가 오래까지 간 나라여서 일본도 비슷했고, 그래서 마테루 씨가 중국에 들어가서 황제를 만나서 황제로부터 자유로운 포교권을 얻고자 했던 겁니다. 근데 상층부 지식인들을 만나려니 뭘 했느냐? 처음에는 선물 공세를 했겠죠? 그죠? 그래서 뭘 내놨냐면, 자명종이라는 걸 내놓습니다. 자명종이라고, 우리 일반적으로 쓰는 그 알람 시킬 때 자명종이라고 부르긴 하지만 핵심은 스스로 우는 거예요. 그죠? 이건 자동 기계를 의미합니다. 외부에서 조작하지 않아도 기계 내부 시스템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시계가 가는 거죠. 이건 일종의 발전된 그 기계 제작술, 그다음에 수학적 계산 능력이 바탕이 돼야 되는 건데요. 이제 이 자명종도 당시 유럽에서 꽤 고가품이었는데 배에 이제 간신히 몇개 싣고 와서 이걸 가지고 사람들 설득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높은 사람이라고 만나서 주어요. 근데 그 사람이 꼭 딴소리예요. 아, 되게 좋은 선물 고맙다. 그런데 나는 이걸 결정할 능력이 없고 내 윗사람을 또 만나야 된다. 이래서 중간에 다 털려요. 아무 소용도 없어지고. 이러다가 보니까, 물론 이제 이게 처음부터 물건만 갖고 선결하겠다고 생각하신 것은 아니었지만, 마테오리치는 전략적으로 중국어를 배웁니다. 중국어를 배우고 중국어 경전을 익힙니다. 나중에는 중국 선비들 앞에서 노노니 맹자니 하는 것들을 거꾸로 읽을 수 있는 수준이 됐대요. 신기하겠죠.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보면 외국인들이 한국어 잘하면 그렇게 신기하고 재밌잖아요. 이것도 사실은 조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안타까운 그런 이중성인데요. 서양인들이 그 한국어를 잘해주면 굉장히 고맙고 기특하고 그런 느낌이 드시죠. 그런데 사실은 서양 사람들이 영어 쓰는 거 가지고 기특해하지 않거든요. 못하면 차별하고. 영어를 쓰지 못하는 것만 가지고 2류, 3류 시민 취급하고요. 그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이런 그 식민성을 극복할 필요가 있는데, 어쨌든, 저 때는 매우 신기했을 거예요. 그 파란 눈에 서양인이 와서 중국어로 말을 하고 중국어 경전을 줄줄 읊어대는 그 광경이 매우 흥미로웠고, 또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을 것 같습니다. 마테루치는 이런 쇼를 하기 위해서 중국을 배운 건 아니고요. 중국 지식인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글을 씁니다. 이게 중국 사회가 그만큼, 뭐랄까요. 지식인층이 두텁고, 지식인들의 지적 수준이 높은 사회였다는 것을 인정하는 셈이죠. 그래서 문헌을 통한 선교를, 선택하고요. 한쪽은 문헌을 통해서 선교를 한 다음에 다른 한쪽은 뭐냐면, 중국인들에게 자연의 여러 가지 현상을 과학적으로 기술한 그런 기록들, 그리고 뭐 기계 제작술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무엇보다 수학과 천문학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이게 당시 이제 그 기독교인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문제였어요. 자연의 모든 원리가 곧 신의 존재를 증명하고 신의 위대함을 증명하는 증거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웬만한 과학에 해당하는 것들은 대부분 교회에서 나옵니다. 교회에 소속된 학교, 교회에 소속된 지식인들, 신부 이런 분들이 연구를 해요. 이분들이 신학을 하는 게 아니라 과학을 했던 이유는 그것이 곧 신의 섭리를 보여주는 증거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지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자, 이 지도가 고녀 만국 전도라고 하는 지도인데요. 이 지도가 마테오리치가 중국에 들어가서 만든 세계 지도입니다. 이 지도는 몹시 의미가 있습니다. 자, 어두우니까요. 이게 채색된 다른 지도로 보여드릴게요. 훨씬 더 이해하기 편하시죠? 자, 지금 이게 우리가 보는 지도에 매우 가깝죠? 우리가 보는 지도입니다. 이게 뭐 조금씩 그 차이가 있을지라도 큰 구조는 동일합니다. 바로 이 지도, 중국을 세계의 중심에 둔 최초의 세계 지도, 이것이 바로 고녀만국 전도입니다. 마테오리치가 중국인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당시 유럽의 지도 제작술과는 달리 중국을 세계의 중심에 두고 그림을 그린 것이죠. 그러니까 아메리카 대륙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밀려납니다. 그죠? 원래 유럽 지도를 보면
고시기, 마테오리치 시기 전까지 유럽 지도는 주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요 끝하고 이쪽 끝하고 한 나라가 쪼개져 있어요. 그 나라가 어딜까요? 한 나라인데 지도의 양쪽 끝에 쪼개져 있는 나라가 있어요. 일본입니다. 일본이 극동이었기 때문에 당시 세계 지도를 보면 일본 조각이 요 끝에 와 있는 지도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유럽 중심 세계 지도고요. 이게 마테오리치가 그린 세계 지도고 지금은 이 지도가 일반화되어 있고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이 지도를 만들어 놓으니까 마테오리치가 처음 만들어 놓고 내놓지 못했어요. 사람들이 막 의심할 거잖아요. 중국을 정복하러 왔다. 우리 뭐 대동여지도도 그런 평가 받았는데요. 뭐, 그죠? 그래서 이제 못 내놓고 있었는데 안 되겠는 거예요. 왜냐? 중국 사람들이 얼마나 빨라요? 해적판이 이미 돕니다. 그래서 재빨리 공식적으로 인쇄를 해서 내놓고요. 이 지도가 주변 아시아 지역 다른 나라로 굉장히 빨리 흡수됩니다. 조선에도 몇부 들어옵니다. 그래서 조선에도 있고요. 이 지도를 만들어 놓고 보니 자, 우리 이 지도를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 중국 사람들이나 조선 사람들이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긴 하지만 중국 외에 이렇게 많은 나라, 이렇게 발전된 나라들이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구나. 이 지도를 가지고 할수 있는 설명 중에 제일 큰건 뭐냐? 이 지도를 본 중국과 특히 조선의 지식인들이 중화주의를 극복할 수 있었다.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이 많고 발전된 나라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수 있었다. 이건 거짓입니다. 왜요? 실제로 동아시아에 다른 이 세계의 정보가 없지 않았어요. 다른 나라 정보들이 없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어떤 나라가 있었고, 물론 세부적인 것까지 다알 수는 없지만, 뭐, 저 경주에 가도 서역인상 있잖아요. 그죠? 이미 일찍부터 교류했고요. 어떤 수준의 문물을 가지고 있는지 알았습니다. 이 지도를 보고 중국 외에 다른 나라가 있었다는 걸 처음 알았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까지 형편없지 않아요. 당시에 중국은 조선도 마찬가지인데, 다양한 지리적 정보를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지도가 아니라 지리지의 형태로 이제 기록한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실제적인 교류가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정보가 세밀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저 지도로 인해서 다른 나라의 존재나 다른 나라의 규모를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사실 거기까지 가지 않습니다. 더큰건 뭐냐? 이 지도를 보면 보세요. 지금 우리의 기본적인 상식, 이거 뭐죠? 지구가? 네, 둥글다고 하는 관념. 이것들이 곳곳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과학적 정보로서, 과학적 지식으로서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다. 사실 이것도 과장입니다. 동아시아인들은 원래 뭐라고 생각해요? 천원지방. 하늘이 둥글고 땅이 네모지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네모난 정방형 위에 이렇게 돔처럼 이렇게 하늘이 둥글게 얹혀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게 별의 움직임을 설명하려면 그죠? 그돔 형태가 돌아간다고 생각했어요. 전체가 둥글다고 하는 발상은 단편적으로 나옵니다만 이제 일반적인 상식으로 구축되어 있진 않았죠. 이 지도를 보고 그럼 이 지도에는 거기에 대한 정보들이 많이 있는데 그럼 이걸 보고 사람들이 아 그렇구나 지구는 둥근 거구나 하고 알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서양 사람들이 가지고 온 정보를 통해서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까지 나아간 사람도 있습니다. 가능하죠. 그러나 이 지도를 보기만 하면 그런 정보를 알수 있다?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새로운 정보를 수용할 때는 자기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정보와 연결해서 이해합니다. 완전히 백지처럼 남이 가지고 온게 A라고 해서 그냥 A라고 들어오지 않아요. 우리가 A라고 말할 때 지금 여러분 A부터 Z까지 있다는 구조를 이해하시니까 A라는 말, 단어를 이해하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한 번도 보신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는 아랍 문자의 알파벳 하나 들었다. 이해하실까요? 맥락을 이해하실까요? 결코 안 됩니다. 어떤 지식도 독립해 있지 않고 구조 안에서, 맥락 안에서 돕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지도는 동아시아인들한테 충분한 맥락을 주기에는 부족한 정보인 거예요. 우리는 모든 맥락을 다 합니다.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도 알고 세계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다는 것도 알기 때문에 우리 지식의 이 맥락 안에서 이 지도의 위치를 정할 수 있지만 당시 지식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당시에 이제 서구에서 들어온 이런 정보들이 동아시안들을 과하게 흔들었을 거라고 생각 상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동아시아인들은 자기 나름의 독립적인 지식회의가 있었고 자기를 정당화하는 이론 구조를 이미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단순히 발전된 서양 과학이 들어와서 동아시아인들을 낙후되었던 동아시아를 깨우쳤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바로 그런 생각을 전제로만 다산 정약용이라는 인물이 해석이 됩니다. 자, 제가 서론이 길었는데 빨리 갈게요. 뭐 보시다시피 이것들이 이제 그 천문 관측 기구들입니다. 보시면 이 천구이 이런 건 이건 자명종이고요. 요것들은 천문 관측 기구들인데 이 천문 관측 기구들을 통해서 이제 그 중국 지식인들을 설득하는 거죠. 특히 유용했던 것이 바로 이런 수학과 천문 관측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 동아시아에는 나름의 달력이 있죠. 그죠? 원래 이제 명대에 쓰던 달력은 이제 기본적으로는 중국 역법 시스템이랑 이슬람 시스템을 섞어놓은 형태였어요. 그러다가 서양 지식인들이 들어오면서 새로운 방식으로 천문 현상들을 수학적으로 계산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서양식 역법을 도입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시현역이라고 하는 거고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서양식 역법에 비슷한 건데요. 얼마나 이 사람들이 이제 크게 활용도가 있었냐면 국가에서 천문현상을 관측하고 기록하고 달력을 내는 기구가 있어요. 중국에 흠천감이라고 부르는데 그 흠천감의 장을 서양 선교사를 시킬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말씀드렸지만 원래 그 동아시아에서 작동하고 있던 수학이나 천문 관측 기술이 없는 상태에서 들어온 건 아니고요. 자기네 체계가 있는 상태에서 서양 이론을 좀 섞어놓은 셈이죠. 그래서 이제 뭐 다양한 방식으로 서양이 말씀드렸듯이 지도, 뭐 천문, 천문학, 수학 그리고 이제 철학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다산은 그 가운데서도 특히 서양 철학의 영향을 받은 인물입니다. 자, 이 마테오 리치가 중국에서 활동할 때 큰 도움을 준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씩 짜여져 있죠, 그죠? 이 중국인들, 이 사람 이게 중국인이고요. 이분이 중국인, 요 사람 같은 사람이고 이분이 서광계라고 하는. 중국 관료입니다. 사실 이 사람이 우리가 쓰고 있는 여러 용어들을 만드는 데 기여합니다. 자, 여러분 수학이 보통 두 가지는 아니죠. 그죠? 수리적인 걸 다루는 것과 공간이나 면적을 수학적으로 파악하게 해주는 그런 학문이 두 개로 쪼개시잖아요. 제가 말한 이 후자를 뭐라고 부르죠? 맞습니다. 기하학이라고 부르죠. 기하학이라고 기하를 이런 지오메트리의 번역어로 처음 도입한 사람이 바로 마테오 리치와 서광계입니다. 이 사람들이 유클리드, 우리 지금 유클리드 기하학 이렇게 부르는데 유클리드 기하학의 주석서를 중국어로 번역합니다. 두 사람이.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기하라고 하는 표현이 이제 수학의 특정 분과를 가리키는 용어로 동아시아에 정착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 기하학이라고 하는 말은 이 사람들이 만드는 신조어예요. 신조입니다. 신조를 만들어내고 그것이 동아시아의 지적 전통에 수용되었다. 이 점이 중요합니다. 나중에 다시 보실 텐데요. 마테오 리치는 중국에 와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학적인 것도 설명했지만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기독교의 가르침 그리고 기독교의 가르침의 근거가 되는 이제 철학을 전달했는데 가장 중요한 책이 바로 이제 천주시리입니다. 이 책은 매우 중요한 책인데요. 제 첫 번째 책의 부제가 천주시리의 동아시아적 지평인가? 아마 그렇게 답을 달아놨을 거예요. 천주시리라는 책이 동서의 어떤 지적 교류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마테오 리치가 처음에 중국 지식인들을 설득할 때 사실은 기독교는 계시 종교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의 탄생과 죽음, 부활 이런 과정들에 대한 설명이 기독교의 본질적입니다. 그죠? 예수님은, 그냥 사람이 아니고, 그죠? 무염수태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 세계에 오셨고, 또 인간을 위해서 희생하셨고, 뭐,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그런, 이제, 복음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있죠. 그죠? 근데 그런 것들이 뭐든지 계시적인 내용인데, 사실 그런 것들을 전달하면 중국 지식인들이 잘 넘어올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계시 신앙적인 내용들을 빼고, 다시 말하면 예수에 관련된 내용들을 대부분 빼고, 세계를 이제 당시에 스콜라 철학, 세계를 설명하는 유럽의 철학입니다. 스콜라 철학에 기반해서 전달해요.
이 과정에서 어떤 화학적 결합이 발생하느냐 매우 중요한데요. 중국이나 조선의 지식인들은 사실 천주시리를 보면서 이게 기독교 전교를 위한 책이라고 하는 사실을 크게 인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이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이 그런 명확한 종교 개념이 없어요. 특정한 종교를 믿고 거기 온 나의 전체 삶이 다 거기 관료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종교라는 것을 교단, 사제 이런 식의 제도로 이해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유학자들은 얼마든지 유학자가 우리 조선은 조금 어려웠는데요. 중국은 가능합니다. 유학자인데 불교신도 가능해요. 불교식의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유학자로서 생활할 수 있어요. 이게 가능합니다. 물론 이제 불교는 승려 제도가 따로 있기 때문에 당연히 구분이 됩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일종의 개종이라고 하는 사건이 나의 전체 삶, 전 인격을 다 거는 그런 일은 아니었던 거예요. 일종의 습합이 되어 있는 건데요. 그래서 동아시아 지식인들은 이쪽에 굉장히 그 정교한 철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적인 차원에서 수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교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지금 이 교를 릴리전, 종교의 번역으로 쓰지만 원래 저 말에는 그런 뜻이 없습니다. 종교란 뜻으로 쓰인 게 아니고요. 그냥 큰 가르침 정도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저 마티오르치가 가지고 들어온 새로운 학술을 지금의 종교관념이 아니라 큰 가르침으로 수용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거리를 두면서 수용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저 수용은 나의 주체적이고 자각적인 선택에 의한 거예요. 그렇죠? 누가 때려서 하는 것도 아니고 교과서로 이제 완전히 교과서 형태로 모든 사람에게 다 주어지는 것도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자유로운 태도로 서양인들의 지식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율적인 거리,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진 자율적인 학문적 접근, 이것을 우리가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아시아인들이 만약 당시에 서양학술을 익혔다면 그건 나의 학문에 혹은 우리 사회에 필요했거나 의미가 있었기 때문인 거죠. 그 의미를 우리가 단순히 더 뛰어난 학술이었기 때문에 수용했다 이렇게 납작하게 이해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마테오 리치는 실제로 자기가 갖고 온 가르침이 보편적 가르침이고 공교이고 참된 가르침이고 진교이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동아시아 지식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 동해, 서해, 심동, 리동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동쪽이건 서쪽이건 결국 마음도 같고 이치도 같다. 결국 저 서양인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가 원래 갖고 있던 어떤 세계에 대한 이해, 인간에 대한 이해, 인간의 도덕성에 대한 이해하고 크게 다른 건 아니다. 그러면서 수용하죠. 특히 이제 마테오 리치는 어떤 전략을 쓰냐면 이건 마테오 리치 용어는 아니고 아까 서광계라는 사람의 용어인데요. 보유역불, 유교를 보완하고 불교를 대체한다 라는 전략을 썼고요. 이 과정에서 고대 유학을 활용합니다. 특히 공자, 맹자를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해요. 왜냐하면 공자, 맹자의 가르침들이 유럽의 스토아 철학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세네카 이런 이름 혹시 들어보셨어요? 스토아 철학하고 아주 유사했어요. 그래서 스토아 철학하고 유사하다는 점을 강조해서 유교, 불교를, 공자, 맹자를 활용했고요. 성리학은 배척합니다. 왜냐? 여러분 아시죠? 성리학의 핵심적인 이론이 뭐죠? 이건 학생들이 더 잘합니다. 왜냐하면 윤리와 사고 시간에 배우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이기론, 세계의 구조와 그 구조에 의해서 이루어진 현상들을 통합적으로 설명하는 형이상학적 이론입니다. 그래서 세계의 이런 틀을 만든 것은 리고 그 틀에 의해서 구현된 이 실제들을 기라고 얘기하죠. 이게 어떤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냐면 마치 신이 없어도 이 세계가 구성될 수 있는 것처럼 기독교인들에게 보여요. 당시 기독교인들에게. 그래서 신이 없는데 세계가 질서를 유지하고 신이 없는데도 이 세계가 모종의 그 생성의 힘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기독교 신이 들어올 틈이 없잖아요. 그래서 성리학은 배척합니다. 공자하고 맹자는 수용하고요. 그래서 반대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우리는
서양에서 들어온 것들이 동아시아 영향을 준 것만 아시잖아요. 반대도 꽤 영향을 줍니다. 당시 유럽에 이 마테오리치를 비롯해서 예수의 선교자들이 한 보고가 유럽으로 넘어가거든요. 유럽 계몽주의자들한테 공자 맹자가 꽤 먹힙니다. 이 사람들한테는 왜 그게 먹혔느냐? 간단해요. 당시 계몽주의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계몽주의의 핵심 중에 하나는 뭐냐면 신 없이 인간의 이성만으로 이 세계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세로부터 근대로 넘어가는 과정이 그런 거잖아요. 신을 배제하고 신 없이도 이 세계가 합리적으로 운행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신념이 근대의 계몽주의적 신념이거든요. 그죠? 그런데 중국이 매우 중요한 증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신을 몰랐는데 질서를 유지하는 사회잖아요. 국왕이 통치하고. 그래서 유럽에서 중국의 이미지가 특정 시기까지 매우 좋아요. 신 없이 또 움직이는 질서 잡힌 도덕적 세계가 가능하다는 증거가 바로 중국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이름 들어보셨을 텐데 라이프니츠라고 하는 이제 유럽의 철학자가 굉장히 중국 공부를 많이 했고요. 여러분 이제 잘 모르시지만 라이프니츠의 후임이고 칸트의 윗세대인 크리스찬 볼프라고 하는 인물 역시 굉장히 유학을 많이 연구했습니다. 이 사람은 심지어 어떤 일이 있었냐면 크리스찬 볼프라는 사람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신 없이도 도덕적 질서가 구현된 왕국이 가능하다. 이 얘기를 대학에서 강연을 했다가 쫓겨납니다. 사흘 만에 나가라. 추방령을 받을 정도로 이제 당시 위험한 생각이긴 했지만 그런 생각들이 공공연하게 많은 지식인 사이로 퍼져나갑니다. 중국 지식인들은 이제 마테오르치가 전한 가르침이 우리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제 마테오르치의 제일 근본적인 가르침이 뭐냐면 이제 그 기독교적 신을 천주라고 명명하고요. 하늘의 주인 천주라고 명명하고요. 그 천주가 바로 당신들 경전에 나오는 상제다 이렇게 얘기해 주거든요. 아까 마테오르치가 중국 경전 배웠다고 했잖아요. 거기 이제 상제라고 하는 고대의 인격신이 등장해요. 상제란 표현 지금도 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이게 시경, 서경 이런 중국 고대 경전에 등장하는 인격화된 존재인데요. 마테오르치가 과감하게 우리는 오로 천주만을 섬기는데 당신들이 말하는 상제다라고 얘기하니 중국인들도 그렇다면 우리가 수용할 만하다. 왜냐하면 당신들이 천주를 섬기고 그것이 상제라고 한다면 우리도 늘 그런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훨씬 수용하기 쉬웠겠죠? 천주를 흠모하고 숭상함은 우리 유가에서 상제에 대한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훨씬 생각보다 받아들이기가 쉬웠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됩니다. 상제는 어쨌든 원래 중국에 있던 표현이잖아요. 유럽에 가져갔더니 중국 용어로 썼고 중국 신을 기독교 신으로 바꿔놨다 그래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심지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따져보니까 중국 역사가 기독교 역사보다 더 오래됐어요. 그래서 기독교 성경을 특정한 시기에 시점을 몇십 년 위로 올립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유럽에도 굉장한 이제 지적 긴장을 일으키죠. 자, 이제 조선으로 넘어갑시다. 여기까지가 이제 마테오르치가 중국에 들어와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고요. 이것들이 그럼 당연히 조선에 영향을 끼쳤겠죠? 그죠? 조선이 이제 서학하고 만나게 된, 서학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요 시기부터 시작해서 한 19세기, 20세기 초반까지 들어온 서양 학술 전체를 서학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를 보통 Western Learning이라고 하는데요. 웨스턴, 서양에서 온 학문인데, 여긴 말씀드렸듯이 뭐 철학, 신학, 뭐 지도 제작술, 수학, 천문학,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됩니다. 조선은 서학과 어떻게 만나느냐? 여러분 잘 아시는 병자호란이 있고요. 이 병자호란 때 많이 아시지만 소현세자가 결국 볼모로 잡혀갑니다. 소현세자가 잡혀갔을 때는 청은 아니었고 여전히 후금이었는데 후금이 데려가고 아주 흥미롭게도 이 후금이 북경으로 진출할 때 소현세자가 따라 들어갑니다. 따라 들어갔다가 누굴 만나냐면 예수의 선교사인 요한 아담 샬 폰 벨이라고 하는 인물을 만납니다. 이 사람은 중국명이 탕약망인데요. 왕조실록에도 이름이 여러 번 나옵니다. 왕조실록에도 탕약망이라고 쳐보시면 여러 건 나와요. 이 사람이 천문학 전문가예요. 독일 출신인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국의 천문 관측, 그 다음에 달력 제작, 역법 구성, 달력 제작을 총괄하는 그 기관에 책임자 역할을 했고 조선에서도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100방으로 노력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사실은 역법, 지금을 지금으로 달려, 캘린더 시스템, 역법은 아무나 만들 수가 없어요. 오로지 천자만 만들 권리가 있고 의무가 있습니다. 조선은 이제 조공국이었는데요. 이제 번국이라고 하죠. 조공국이었기 때문에 직접 달력, 역법을 못 만들고 중국에 가서 받아옵니다. 자, 연행 간다고 하죠. 그죠? 연행 갈 때 1년에 최소 두 번은 갑니다. 그 중에 한 번은 언제 가야 되느냐? 동지사라고 해서 겨울에 갑니다. 이 사람들의 목적은 뭐냐? 겨울에 가서 다음 해에 달력을 받아옵니다. 아무리 사이가 나빠도 동지사는 파견합니다. 그만큼 달력이 중요해요. 농사 지을 때. 대신 중국하고 조선은 위치상 차이가 있기 때문에 중국 역법 받아오면 조선에서 계산을 다시 합니다. 문제는 뭐냐? 아까 말씀드렸어요. 중국 사람들이 서양 역법을 수용했다고요. 그래서 시헌역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역법만 주고 거기에 쓰인 수학 계산식을 안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와서 계속 차이가 날 수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하냐면 연행사절단에 조선은 관상감이라고 합니다. 관상감 관원을 함께 보냅니다. 가서 야매로 배우게 해요. 과외 받아옵니다. 뒷돈 주고. 그래서 나중에는 독자적으로 시헌역을 운영할 수 있게 되지만 그 전까지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주로 이제 저 아담샤라고 소현세자의 만남은 그냥 저 일회적인 걸로 끝났어요. 실제로 소현세자가 저 아담샤라는 사람으로부터 받아온 기물이나 책들을 조선에 가지고 들어오지 못했고 아무래도 의심받았겠죠? 그리고 이제 독살당하면서, 독살당했다는 건 이제 기정사실은 아닌데, 이제 많은 연구자들이 독살당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어쨌든 이제 그 비운한 결과를 맞이해서 결국 이제 펼쳐보지 못한 채 일찍 사라졌고요. 그 이후 조선은 이제 복잡한 상황이 되는데, 인조대의 정두원이라는 사람이 이제 서양에 연행을 갔다가 뭐 자명종, 이런 것들을 가지고 들어와요. 이게 이제 조선 왕실에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조선 역시 시헌역이 들어왔는데 말했지만 천문역법은 통치자의 권리이자 의무였고 조선은 명나라역법을 받아서 개정했는데 청으로 바뀐 다음에 마찬가지로 청으로부터도 받지요. 나중에 이제 그 음성적인 방법으로 시헌역을 학습한다는 것은 여기 수학식을 계산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운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요 시기에 생각보다 일찍부터 조선인들이 서양의 이런 뭐 기계 기술 이런 데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특히 숙종은 자명종이 이제 아까 인조대 들어왔다고 했잖아요. 자명종을 본 다음에 이게 너무 신기했던지 여러 번 자명종에 대한 글을 남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기계의 미묘한 형상은 하늘의 대주야가 내외로 쉬지 않으니 마치 하나로 부합하여 어긋남도 없고 막힘도 없는 것 같아 회전하는 이치를 묵묵히 알 수 있다. 이게 열성어제라는 게 이제 왕의 글을 모아놓은 책인데요. 여기 이제 자명종에 대한 글이 몇 권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일찍 접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왕실에서도 쉽게 그리고 매우 이제 긍정적인 태도로 저것들을 수용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중국하고 조선은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중국은 선교사들이 직접 와서 그 지역에서 활동하면서 책을 직접 만들어내서 그 책을 문헌을 중심으로 중국 지식인들과 직접적인 교류를 하고 조정에서도 이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제 관료로서 활용하는 데 비해서 조선은 오로지 책만 가지고 서양을 접합니다. 이게 대단한 거죠. 이제 이걸 신앙의 측면에서 종교적 차원에서 이야기하면 훨씬 더 극적인데요. 인적인 교류 없이 오로지 책만 가지고 신앙에 이른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대단한 거죠. 어떤 깊은 영성을 그 안에서 발견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게 이제 조선 교회가 보통 이제 그 명래방이라고 하는 지역에 그 지금 명동이죠. 그 지역에서 함께 활동했던 그 젊은 지식인들 사이에서 시작된 걸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이제, 크게 문제가 되는 시기가 있고 그 어떤 특정한 시기 이후부터는 이제 박해가 공식화됩니다. 처음에는 지적인 확산이었는데 나중에는 이게 종교적인 차원으로 확산되고 여기에 대해서 정치적 탄압하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금 이게 종교에 대한 탄압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보기에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들이 말했지만 저게 특정한 종교라고 한 인상이 강하지 않았고 그냥 삿된 가르침이라고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근데 실제로 조식에 있었던 정치 탄압은 일종의 이제 그 정치 정파에 대한 견제와 탄압의 성격으로 시작됐다고 보는 편이 맞습니다. 초기에 이제 남인들이 대부분 여기에 관련된 인물들이고요. 남인 외에 노론도 몇 명 껴있긴 했지만 대부분 남인들이 크게 희생을 당합니다. 정치적인 긴장이 만든 결과가 점점 더 이제 확산된 것으로 이해하는 편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제가 일단 일부를 정리하기 전에 요것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서학 혹은 천주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보통 우리는 요식을 생각할 때 박해, 탄압, 금서, 유배 이런 것만 생각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정에서도 왕실에서도 쉽게 수용했잖아요. 숙종은 저 자명종만 좋아한 게 아니고요. 당시에 들어온 서양 세계 지도를 직접 다시 모사에 그리도록 명령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서양 지식에 대해서 특별히 그렇게 경계하는 태도가 없었어요. 조선에서 서학 관련된 책이 금서가 된 것은 박해 이후부터입니다. 굳이 말하면 1801년의 신유교난 이후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 전까지 1700년대에는 굉장히 자유롭게 많은 사람들이 서양 서적들을 읽었습니다. 읽고 연구하고 토론하고 자유롭게 누가 시킨 게 아닌데 자기 필요에 의해서. 그래서 이걸 지나치게 이걸 전체로 확산시켜서 이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황사양 독서 사건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어요? 이 황사양이라는 기독교 신도가 현주교죠. 현주교 신도가 이제 그 중국 교회 쪽에다가 조선 왕실과 조정이 우리 종교를 탄압하니 군대를 보내서 해결해 주십시오 이런 편지를 쓴 거예요. 나라가 발칵 뒤집혔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급격하게 이제 위축됩니다. 그다음에 자 발전된 서양 과학 기술이 동아시아에 들어왔고 그게 시각을 태동시켰고 근대화를 촉진했다. 이게 우리 상식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부 아주 틀린 말은 아니지만 과한 추측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갖고 온 지식의 일부로 조선이나 중국의 지식 전체가 바뀔 만큼 그렇게 여기 허술하지 않아요. 그래서 조선이나 중국은 원래 자기들이 하고 있던 학술이 있고요. 그 학술의 일부가 분과 지식 일부가 서양 것으로 교체되었다 혹은 융합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지 서양께 들어왔다고 해서 이거 훌륭한 거네 발전된 거네 우리 싹 이걸로 바꿀까? 아무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결국 서양 것들이 다 우리 지적체계를 다 결국 통합해버렸지만 그러나 저 시대에 대해서까지 우리가 그런 시선을 확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조선이나 중국 지식인들은 자기 학술을 하고 있고 자기 학술 내의 일부를 서양 지식과 결합시킵니다. 그 결합을 좀 더 적극적으로 읽어낸 학자가 있고 그렇지 않은 학자가 있고 다산의 경우는 어떤 사람이냐 일부를 들여와요. 그런데 그 결합이 매우 정교하고 철학적으로 뛰어납니다. 자 거기까지 말씀드릴게요. 또 우리 서양 과학은 수용했지만 종교는 배척했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반대로 서양 과학은 수용했어야 했는데 이거랑 두 개 구분을 못해서 둘 다 배척하느라 조선이 근대화에 늦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전 둘 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당시에는 과학과 종교 사이의 명확한 구분 같은 건 없었어요. 그리고 조선 지식인들은 과학자와 종교인으로 구분됐던 것도 아니고요. 유학자가 지금 생각하는 모든 과학에 해당하는 것들을 다 담당해요. 자산어부라고 들어보셨죠? 최근에 영화도 나왔는데 그죠? 정약용의 형 이분이 원래 과학자였을까요? 어족이나 어류 연구하는 그런 학자였을까요? 아니요, 유학자예요. 유학자의 몫이에요. 천문현상을 관측하는 것도 유학자의 몫이고 병리적인 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풀의 성분을 조사하는 것도 유학자예요. 지금 생각하는 과학적 실험하고는 거리가 멀지만 그래서 유학을 보편학으로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이 사람들이 누가 시킨 게 아니고 또 꼭 해야 될 의무 같은 건 없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우린 다시 물어야죠. 도대체 이 사람들은 왜 이 낯선 서양학술을 자기 스스로 선택해서 연구했을까? 그죠? 당연히 유학하고 충돌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일 크게 충돌했던 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제 천당 지옥설.
착한 일 하면 천당 가고 나쁜 일 하면 지옥 간다. 그 다음에 영혼 불멸. 사람의 혼이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후자는 그렇다 치더라도 처음에 이 전자, 천당 지옥설은 처음에 선교사들이 가지고 들어왔을 때 이걸 왜 중국과 중국 사람들이 못 받아들이는지를 납득을 못했어요. 착한 일을 하면 천당 가고 나쁜 일 하면 지옥 가니까 착한 일 하자. 이게 왜 나쁜 얘기예요? 자, 중국인들이나 조선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천당 가기 위해서 착한 일을 하는 건 저질인 거예요. 원래 우리 본성은 선하게 태어납니다. 맹자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우리 본성은 선하게 태어났고 주자학의 성리학에서 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완전성의 원리인데요. 그 완전성의 원리가 내 안에 이미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도덕적 선택을 하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내 안에 갖추어진 내 본질을 실현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막는 여러 가지 외적 조건들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에요. 생각해 보시면 뭔가 목적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한다는 건 이 지금 말씀드린 것에 비해서는 좀 한 단계 떨어지는 게 맞잖아요. 명심보감 처음 펼치시면 어떤 내용 있죠? 명심보감 보신 분들 있으시죠? 명심보감 보면 지금 착한 일을 하는 게 결국 자손들에게 복이 된다. 선을 쌓는 게, 적선하는 것이 자손들에게 복이 된다. 그런 얘기 있어요. 이거 유학의 이야기 아니에요. 이거 도가식 이야기예요. 명심보감은 도가계열 권선서예요. 선을 권하는 책이에요. 이거 육아 얘기가 아니에요. 육아에서는 자손들이든 나든 복을 받기 위해 선한 행위를 한다고 아무도 말하지 않아요. 그건 2급이에요. 그러니까 천당 지옥이 있다는 사실 자체, 선한 일과 나쁜 일의 보상으로 천당과 지옥이 열린다는 거 사실 수용하기 어렵죠. 도덕적으로 더 뛰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더 훌륭한 사람들이었냐? 아니에요. 그러나 세계를 설명하는 도덕적인 구조를 설명하는 이론에서 사실은 이익을 위한 행위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차원의 선을 새겨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쉬운 문제가 아닌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의심도 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또 여러 사람들이 연구도 했어요. 서학이 당시에 어떤 이름으로 불렸느냐, 뭐 이학, 양학, 천주학, 서양학. 사학이나, 이학 두 번이나 했네요. 사학, 사특하는 문, 이런 표현도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 당시에 이 서학을 부르는 이름 가운데는 신학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뭘 알 수 있느냐? 이 사람들이 새로운 학술의 자원으로 수용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시 이제 돌아가 볼게요. 이 사람들은 도대체 왜 서양 학술을 수용했는가? 그건 새로운 학문이고, 그 새로운 학문으로 내가 이제까지 고민하던 문제들을 새롭게 풀어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게 가깝습니다. 우리는 뭘 따져야 하냐면요. 동기를 따져야 돼요. 서양학술이 얼마나 우수했느냐 이걸 따질 필요가 없어요. 아무리 우수해도 나랑 상관없으면 소용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왜 서양학술에 접근했는지 다산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왜 접근했는지 동기부터 이해해야 이 사람들의 목적, 지향 이런 것들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결과만 보고 빨리 서양 거 수용하면 훌륭한 사람, 서양 거 수용하지 않으려고 버티면 아주 전근대적이고 봉건적이고 낙후된 사람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빨리 넘어가죠. 이건 뭐 성호가 한 말인데요. 성호가 이렇게 얘기해요. 서양 사람들 가운데는 뛰어난 뭐 기계 제작, 수학, 천문 관측 이런 거에 뛰어난 사람들이 있다. 성인이 다시 와도 따를 거다. 이거 굉장히 큰 칭찬이거든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수용합니다. 백성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외래학술을 수용 못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 걸 전면적으로 교체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거의 일부로 들여오는 거예요. 그래서 변용이라고 보는 거고요. 이 무명자 윤기라는 사람은 이제 그 성호의 마지막 제자 가까운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제 막 그 천주교 막 욕하는 사람이거든요. 천주교 비판하는 글을 쓴 사람인데 이 사람도 심지어 천주교를 비판하는 사람조차 이렇게 얘기해요. 난 리마두가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라고 들었다. 저렇게 서양 오랑캐라도 신묘하고 지려오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아직까지는 탄압이 공식화되기 전인 거죠. 자, 뭐 이런 이제 평가들은 많이 있었는데 이제 다산으로 가시죠. 최대한 시간 안에 마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산 정약용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유로운 자기 의지로 서양학술을 공부했고 그것을 자기 내부로 수용해서 가장 뛰어난 수준까지 융합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앞으로 보여드릴 내용은 다산의 기존의 이론하고 달라지는 부분들만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그 달라지는 부분에서 서양학술이 어떻게 영향을 미쳤을지에 대한 근거들과 함께 보여드립니다. 이건 이제 일반적으로 다산 강의를 들으시면 이분이 얼마나 기존의 학문과 달랐는지만 이제 들으시게 될 거예요. 저는 그 지적 자원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같이 추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를 다 보여드릴 건데 미리 제가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다산이 서양학술을 베껴왔다? 전혀입니다. 그리고 서양학술에서 중요한 부분을 가지고 와서 당시에 다른 철학자들, 다른 사상가들하고 다른 이론을 만든 건 맞아요. 분명히 영향받습니다. 영향받는데 이 사람, 이분의 이 독특하고 뛰어난 점은 서양학술을 가지고 와서 동아시아의 기존 철학을 재해석했다가 아니에요. 보세요. 제가 지금 예를 들면 제가 하고 있는 학문이 철학인데 저한테 공학의 수학식을 갖다 놓고 이걸 섞어 써봐라. 그러면 그게 될까요? 안 되겠죠. 그죠? 근데 어떤 분은 그 두 가지를 굉장히 절묘하게 연결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연결은 어떤 거냐? 자기 원래 제가 해야 될 어떤 본령 안에 이질적인 것을 가지고 들어와서 자기 체제를 하나도 안 무너뜨리고 내 걸 하나도 안 무너뜨리고 남의 거를 끼워 넣어서 일관된 구조와 합리적 효과가 모두 나올 때입니다. 그냥 갖고 들어온 건 쉬워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래요. 자, 외래의 것이 뛰어나다면 내 걸 다 버리고 걔를 갖고 들어오면 제일 편해요. 뭐하러 섞어요? 그죠? 다산이 뛰어난 점은 분명히 서양학술에 영향을 받아요. 그런데 영향을 받아놓고서 그것을 자기가 유산으로 받은 유학 성리학의 이론체계랑 다 정말 신경 수준까지 연결해요. 이건 정말 탁월하고도 놀라운 점입니다. 영향 갖고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분은 외래의 자원을 가지고 들어오되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유산으로 증여받은 전통학술을 그대로 다 승인합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호텔 같은데 이렇게 원탁 테이블에다가 접시를 쌓아놓고 테이블보 확 빼는 거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성리학의 이론을 빼버렸는데 그런데도 유학 성리학이 조금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분한테. 그게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결론이 생기느냐. 분명히 서양학술 영향을 받아요.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유학의 기존 이론들이 다 그대로 승인되거든요. 이것만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술은 먹었지만 음주운전은 안 했다. 서양 책을 봤다. 보긴 봤다. 그렇지만 영향을 안 받았다. 아니요. 그건 과합니다. 영향이라는 거를 뭐 그렇게 과하게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나한테 필요가 없었으면 왜 읽었겠어요. 영향은 이미 수용했을 그 당시에 이미 시작된 사건입니다. 아까 라이프니츠라고 하는 서양 철학자가 중국 많이 공부했다고 했죠. 뛰어난 학자인데요. 서양 철학에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도 똑같아요. 분명히 중국 철학 이해를 했고 특히 라이프니츠는 지금 이제 컴퓨터의 가장 기본이 이진법이잖아요. 0과 1로 두 개로 환원하는 거. 이게 디지털화하는 거잖아요. 이게 사실 음양의 음과 양의 보호랑 유사한데 라이프니츠가 주역 연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영향관계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서양학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똑같아요. 술은 먹었지만 음주운전 안 했다. 이것도 과해요. 만약 이 사람이 자기 철학에 도움이 안 된다면 뭐하러 중국 걸 읽었겠어요. 그죠? 도움이 안 되면 뭐 그 바쁜 사람이 그걸 읽고 있겠어요. 자기가 할 것도 많은데. 이미 읽었다는 것만으로도 영향관계는 성립합니다. 그걸 지나치게 진짜 그 외래의 사유가 그대로 원형 그대로 내 체계의 알맹이로 싹 박혀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것들을 제가 이제 설명해 드릴 건데 이걸 다산이 외래학술을 그냥 도입했다가 아니라 다산이 외래학술을 자기 내부로 도입하고 그것을 창의적으로 융합했다. 그래서 유학의 수준을 높였다. 이렇게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자, 갈게요. 다산은 어떤 사람이냐? 본인이 자기에 대해서 한 말이에요. 저는 성정이 몹시 대범, 솔직,
우물쭈물 둘러대고 싶지 않고 복잡한 사무의 얽매이기로 견디지 못하고 어떤 분인지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다산에 대한 이미지랑 다르지 않으세요? 18년 동안 유배를 당했고 거기서 뭐 500여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거질의 책을 쓸 정도로 성실하고 건실한 학자, 우울하지만 학문으로 그걸 승화한 사람, 이렇게 이해하시기가 쉬울 건데요. 제가 봤을 때 다산은 굉장히 그 한마디로 다혈질인 사람인 것 같아요. 본인이 기술하는 바에 따르면 가만히 있지 못하고 나중에는 결국은 이제 그 유배를 통해서 그 생활 공간이 막히고 교제 범위가 막히니까 그 열정을, 자기의 그 본성에 새겨져 있는 열을 학문에다 쏟아부은 건데, 엄밀히 말해 다산 혼자 한 거 아니고요. 제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을 다 데려다가 책에서 필요한 부분 다 벗겨놓게 해가지고 다산은 이제 제자가 벗겨놓은 요약한 것만 딱딱 읽고 자기가 평을 딱 쓰면 제자가 옮겨놓고 이런 식이에요. 저도 이렇게 조교가 한 10명 있으면 지금보다 훨씬 많은 거 할 것 같은데, 저는 제가 제 비서 역할도 하고 책도 제가 찾아와야 되고, 물론 저도 조교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친구들한테 일을 정말 최소한 시키려고 노력하거든요. 다산은 막 시켜요. 자, 어쨌든 뭐 본인이 뭐 습성이 조급하다, 뭐 함양의 소질이 없다, 뭐 자기는 태양증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 보면, 이 젊어서 유배 가기 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 하는 거 보면 이분이 뭘까 굉장히 어떤 마음에 열이 많았던 분인 것 같아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1800년대 초반 거의 20여 년 가까이 18년 동안을 다 강진에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제 어쨌든 강진에 정착하면서, 다산 초당 가보신 분 있으세요? 네네. 저는 이제 자주 가게 되는데요. 사실 그 자산 초당이 지금 멋지게 되어 있지만 원래 그렇게 안 생겼대요. 뭐 실제 모습은 아니라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거기 이제 자리 잡으면서 학문에 매진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다산 유배 18년보다 해배 18년이 훨씬 불행했을 거라고. 조선에서 유배형은 그렇게 강한 중벌이 아니에요. 진짜 중벌은 어떻게 해요? 사사한다고 하죠. 사약 내리는 거예요. 송시열을 숙종이 귀양 보냈다가 서울로 추조차 올려오는 과정에 사약을 내려버려요. 진짜 중벌은 감옥에도 안 가둡니다. 사약을 내리죠. 그리고 그러니까 유배는 일종의 금고형 같은 건데, 조선에 누구도 18년씩 유배 간 사람 없어요. 다산이 죄가 커서 18년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정적이 많았습니다. 아까 이 탄압이 주로 이제 정파에 대한 탄압, 긴장이었을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꼭 그것만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이 컸고요. 실제로 다산은 오로지 스터디를 한 것 뿐이에요. 서학서를 같이 돌려 읽은 것 뿐이에요. 물론 우리 이제 저와 같은 자문위원이신 한양대 정문 선생님은 다산이 신부로서, 사제로서 역할을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제 저처럼 같이 공부하는 선생님들은 이제 대부분 다 거기까지는 동의하지 않고요. 물론 선생님은 다 이제 그 본인이 찾으신 증거로서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게 허황됐다는 말씀은 아닌데, 저는 다른 각도에서 보고 다른 입장에서 보기 때문에 좀 입장이 다릅니다. 어쨌든 그분이, 다산이 실제 사제 역할을 했건 안 했건 마지막까지 지향하고자 했던 자기 모습은 신자가 아니라 학자였고요. 기독교적인 것을 수용했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자기가 제안하고 최종적으로 남고 싶은 자기 모습은 철저한 유학자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학술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18년이나 갔던 건 아들이 중간에 너무너무 억울하니까 가서 길거리에 드러눕거든요. 너무 억울하다. 그래서 그때 이제 해배 문서가 와요. 이게 관청에 수년간 계류됩니다. 공식적으로 그 해배 문서, 해배를 해주는 문서가 내려왔는데도 밑에 관으로 내려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말 정말 불행한 거죠. 그래도 50대 후반에 돌아왔는데, 사실 50대 후반이면 다시 활동할 만 하거든요. 실제로 이제 그 이후로, 해배된 이후로도 십몇 년을 계셨기 때문에. 그런데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게 이제 실제로는 유배에 있을 때는 해배된 다음을 구상했을 건데, 해배된 이후에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이 이후가 훨씬 불행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열정을, 그 불행을 이제 학술에 쏟아부은 거죠. 이건 이제 사전에 있는, 백과사전에 있는 문장을 가지고 온 거예요.
다산, 뭐 사암, 여의도 다양한 이제 그 호가 있는데요. 지금 다산이라고 부르지만 많은 연구자들이 사암 내지는 뭐 열수 이렇게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사암이라고 하는 이 호가 조금 더더그 저기 다산의 정체성에 가깝지 않나 싶은데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다산이라는 게 이제 유배지잖아요. 유배지 이름을 평생 걸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었을까요? 그죠? 그래서 여유당이라는 것도 그렇고 이건 이제 저기 도덕경에 나오는 말 가지고 만든 건데요. 그래서 이제 책 이름도 보통 열수전서라고 적혀 있는 책도 나옵니다. 열수라는 게 한강을 가리킨 이름이어서 그다음에 이암 계열은 이제 성호학파 계열에서 이 암자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암자 계열로 같이 볼수 있고요. 그래서 열수 아니면 사암 쪽이 조금 더 가까웠을 건데 어쨌든 이제 기록된 것들은 다산이라고 많이 이제 표현이 되죠. 자, 어쨌든 남인 출신이고요. 당시에 기본적으로 조선은 크게 보면 이제 노론과 남인 계열은 아니잖아요. 그죠? 뭐 노론은 또 거기서 소론으로 나뉘고 저 남인도 뭐 청남, 탕남 뭐 바뀌긴 나는데 남인 주로 이제 영남 남인, 퇴계를 기반으로 한 영남 남인과 기호 지역의 남인으로 나뉘는데 다산은 기호 지역 남인 출신입니다. 아버지의 벼슬을 따라서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이제 본인이 과거에 급제해서 서울에 올라왔고 특히 이제 정조의 큰 총애를 받지요. 그죠? 만약 정조가 살아 있었다면 다산은 이렇게 많은 학술을 남기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 저는 다른 거 전공했을 것 같아요. 정조가 49세인가요? 굉장히 제가 숫자에 약해가지고 이른 나이에 결국은 이제 붕어했기 때문에 다산은 조정으로 돌아갈 기회가 사실 없었습니다. 정조가 그냥 살아 있었으면 다산은 한 2, 3년 정도 유배 갔다가 조용히 다시 서울로 올라와서 복권 했을 거예요. 아마 100%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결국 정조가 가장 큰 정치적 후원자였던 정조가 세상을 떠남으로써 다산에게는 다음 기회가 없었습니다. 성호 이익의 학통에서 공부한 사람들, 형들이 성호 이익의 그 제자들하고 교류했고요. 이게 사전에 있는 표현인데요. 요거는 참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2012년에 유네스코가 올해의 인물이라고 해서 다산을 같이 집어넣습니다. 거기에 적혀 있는 문장인데 저는 여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기 문장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거 제 논문에다 욕하는 내용입니다. 말이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 다산이 근대화에 적극적 영향을 끼쳤다 X 사실이 아니고요. 더한건 정말 심각한 건 이거예요. 유럽 근대성에 대한 열정으로 알려져 있다. 말도 안 됩니다. 유럽 근대성에 대한 열정 같은 거 전혀 없어요. 유럽 학술을 일부 수용했지만 이 사람이 읽은 것은 한문으로 된, 그리고 유럽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가 아니라 유럽 철학에서 중국 철학으로 이렇게 섞여 있는 그런 글을 읽은 것뿐이에요. 유럽에 대해서 관심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뭐 그런 거고요. 뭐 이제 진사시에 급제했고, 뭐 과수하슬길에 올랐고, 정조의 총애 속에서 다양한 벼슬을 했고, 결국 이제 한강에 배다리 준공하는 데 기여했고, 수원성 설계하는 데 참여했고, 그러다가 요 천진난 감옥에 다산은 안 껴있는데요. 다산 외에 이제 여러 그 남인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서학서를 연구했다고 하는 그런 강학인데, 문제가 되는 건 1790년 진산 사건이라고 해서 다산의 외가 쪽인데요. 윤지충 권상현이라는 지금으로부터 저요지저 진산이라고 하는 지역 요 지역 선비들이 폐제 분주라고 해서 들어보신 적 있을 텐데 이제 기독교식으로 이제 제사를 폐하겠다. 그래서 이제 크게 문제가 되고 처형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요때부터 이제 사회적 경계가, 국가적 경계가 분명해졌다가 다산은 이제 을사추초적발 사건이라고 해서 김범우라고 하는 중인 집에 다들 모여서 일종의 스터디를 했는데 거기 이제 최초의 세례자인 이승훈, 그다음에 다산에게 이 서학을 알려준 사돈 이벽 같은 인물이 있었고요. 여기 이제 그때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경찰 불신검문에 적발된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냥 약간 훈방조치처럼 끝났는데 문제는 이제 황사형 백서 사건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비밀 문서가 적발되면서 조선교회 내지는 이제 조선에서의 서학이 아주 급격한 전환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그 이후부터는 이제 지속된 교난들이 있었던 거죠.
자, 다산 얘기 들어볼까요? 신이 이 책을 본 것은 되게 약간 초기였는데 이때 원래 풍조가 있어 능히 천문 역상가와 농정수리의 기계와 측량 추험의 방법을 말하는 자가 있으면 서로 해박하다고 하면서 저도 사모했습니다. 다산이 서학에 접근한 이유를 이렇게 쓴 거예요.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의심받을 때 벼슬을 제수받거든요. 그 벼슬을 제수받았을 때 자기 비방에 대해서 변명하고 변호하고 그리고 그 벼슬을 이제 받지 않겠다고 쓴 글입니다. 그때 왜 이걸 받느냐? 스스로 밝힌 이유는 천문역상, 농정수리, 측량추험, 지금으로 하면 일종의 과학에 해당하는 그런 지식들이잖아요. 이것 때문에 난 여기에 들어간 거다. 딴 데 관심이 없다. 이렇게 올려요. 그런데 본인의 기록은 어떠냐? 이건 이제 자기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형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형에 대한 묘지명을 쓰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찍이 이벽과 교유하다가 역수의 학이 있다는 말을 듣고 기하 원본을 연구하여 정미하고 오묘한 것을 분석하였는데 마침내 서교의 말을 듣고 매우 기뻐했다. 이게 형 얘기처럼 쓴 거지만 자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보름날 형수의 기재를 마치고 우리 형제가 이벽과 함께 배를 타고 올라올 때 이 배 안에서 천지조화의 시작, 형신생사, 몸과 육체, 정신, 죽고 삶의 이치를 듣고 황홀하여 망연자실할 정도로 놀라웠다. 서울에 와서 천주실이 실극 같은 책을 보고 기쁜 마음으로 쏠렸다. 이게 본인의 기록입니다. 아까랑 약간 느낌이 다르죠. 그죠? 그리고 이제 이게 최종적으로 자기가 직접 쓴 묘지명입니다. 아이고, 자찬 묘지명. 네. 상상하여 이벽을 따라 논의면서 서교의 교리를 듣고 서교의 허적을 보았다. 정미년 이후 4, 5년 동안 마음을 기울였는데 결국 신해년 이래 국가의 금령이 엄하여 생각을 아주 끊어버렸다. 이제 주문모라고 하는 신부가 조선에 들어오죠. 이것도 이제 복잡한 일인데요. 조선교회에서 사제를 요청합니다. 중국교회 측에. 왜냐하면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가성직 제도라고 해서 이승훈이 세례받고 온 다음에 직접 세례를 주었는데 사제가 아닌 분이 세례를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정식 사제를 요청한 거죠. 그때 기대했던 건 뭐냐. 서양 사람이 와서 조정에 들어가면 훨씬 우호적으로 수용할 수 있을 거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당시 중국교회 사정이 나빴어요. 중국교회 사정이 나빴던 이유는 일단 캐톨릭 자체에서 분열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천주가 상제다 이런 표현 썼더니 유럽에서 문제가 됐다고요. 그래서 예수회가 매우 약화되고요. 당시 뭐 프란치스코에 도미니코에 이런 데서 들어오면서 중국 내에서의 그 캐톨릭의 위상이 약화됐고 또 이제 중국 조정도 그런 식으로 덜 우호적이 된 거죠. 그래서 차마 서양 신부를 보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중국에서 성장한 중국인 신부를 보낸 거예요. 밀입국시키기도 좋고 뭐 이래서 결과적으로 적발되어서 이렇게 큰 사건이 됩니다. 결국 신유년 봄에 이가한, 이승훈과 함께 하역되었고 얼마 뒤 두 형, 약전, 약종과 함께 용도 체포되어 하나는 죽고 둘은 살았다. 여러 사람들이 우리를 올렸지만 허용고만이 불가하다고 고집해서 이 사람하고 약간 라이벌 부도였는데 이 사람이 끝까지 반대하거든요. 다산 돌아오는 것도 반대하고 결국은 용은 장기연으로 정배되고 저는 신지도로 정배되었다. 이게 본인의 기록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영명, 영체, 또 상제 이런 얘기를 좀 해보죠. 다산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릇 천하에 영명함이 없는 물은 주제가 될 수 없다. 한 집안의 가장이 어둡고 우매하여 지혜롭지 못하면 만사가 다스려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 핵심은 이거예요. 어떻게 이치가 만물을 주제하느냐. 이 이치는 텅 비고 막막할 뿐인데 인격성도 없고 어떤 이성적인 능력도 없는데 어떻게 세계를 주제할 거냐. 이 말이 얼마나 큰 말인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리학의 이론적 토대는 이기론에 있습니다. 이기론은 일종의 형이상학적 원리인데요. 서양에서 서양 철학이 이제 전에 들어보신 적 있을 텐데 서양 철학은 이 세계의 형상과 진료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한다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형상 폼이 뭐 책상이라든가 이런 걸 만드는 기본 폼이 있고 그걸 진료가 채우는 거죠. 그렇죠? 이기론도 약간 그런 비슷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리는 세계의 원리입니다. 각자 개별자가 다 가지고 있는 어떤 원리인데
진료와 만나면서 우리가 경험 가능한 이런 물질이나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죠. 천둥 번개도 결국 이기의 조합인 거고요. 우리의 감정도 이기의 결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하고 기가 이론적 토대인 거죠. 나는 지금 리를 부정해요. 리가 어떻게 세계를 주제하냐. 말도 안 된다. 이 발상은 사실은 성리학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를 부정한 것이라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테이블 위에 그릇이 잔뜩 쌓여 있는데 밑장을 확 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랬는데 말씀드렸듯이 안 넘어가요. 다른 그릇들이 안 깨집니다. 보실게요. 그래서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기는 스스로 존재하지만 니는 기에 의뢰하는 것으로 의뢰하는 것은 반드시 스스로 존재하는 것에 기댈 수밖에 없다. 기는 우리가 경험 가능한 거지만 니는 어딘가에 기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니가 우선일 수도 없고 가장 중요할 수도 없다. 이 이론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 이론은 이런 식으로 니와 기에 대해서 부정한 학자들이 중국에도 좀 있고요. 조선에도 일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을 텐데 뭐 성리학에서 주기론 주리론 이렇게 나눈다. 그래서 뭐 율곡 같은 사람은 주기론. 근데요 사실은 그런 식의 구분도 뭐 그렇게 학술적으로 정당한 구분은 아니지만 심지어 기를 더 중심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저 리의 본질적인 역할을 완전히 부정하는 데까지 간 사람은 없습니다. 리를 저 정도 선까지 부정한 사람은 중국하고 조선에 통틀어서 네댓 명도 안 되는데요. 뭐 제일 근접한 사람은 대동원 대진이라고 하는 청대 철학자입니다. 그 사람도 리를 부정하는 데까지 가지만 다산만큼 정교하게 다른 유학 이론과 연결을 가지는 못해요. 대진도 서학 영향 받은 사람이고요. 뭐 이유는 이거예요. 리라는 어떠한 것이냐. 애증도 희로도 없다. 인격성이 없다. 평비고 막막하다. 이름도 없고 형태도 없다. 그런데 이로부터 우리가 성을 풍부하다고 하면 올바른 도가 되게 어렵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딱 들어보시면 아는데 성, 즉, 리. 그죠? 우리 본성은 곧 이치가 부연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리로부터 우리 본성을 부여받은 셈인 거죠. 이게 이제 성리학의 가장 기본적인 이론인데 다산은 그걸 딱 부정합니다. 리를 부정하니까 리가 성으로 구현되어 있다는 이론도 받아들이지 않죠. 그런데 리가 우리 본성에 그대로 구현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 인간과는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인간이 처음부터 완전한 존재로 태어나고 동시에 완전하기 때문에 도덕적 실천을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현실에서는 그게 어렵죠. 왜요? 기질이 막고 있어서. 기질의 제한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본질은 다 똑같습니다. 모든 존재가 다 리를 본성으로 받았기 때문에 모든 존재가 다 완전하고 또 도덕적인 실천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성리학의 기본적인 인간 이해인데 다산은 리도 부정하고 리가 본성에 들어왔다는 사실도 부정해요. 자, 그렇다면 이대로 가면 어떤 결론이 나와야 되느냐? 인간은 선한 행위를 할 어떤 근거가 없어지잖아요. 내가 선한 행위를 하는 것은 완전한 네가 내 본성에 들어와 있기 때문인데 그게 성리학 설명인데 네가 없어요? 내가 리를 형으로 받은 것도 아니야. 그럼 난 그냥 자연적인 조건일 뿐이야. 그러면 도덕적 행위는 어떻게 가능하죠? 이거 설명해야 될 거잖아요. 다산이 그걸 결국 다 부정하고 인간 도덕적이지도 않고 그냥 그때그때 주어진 기질에 따라서 그냥 아무렇게나 흘러갈 뿐이야 라고 하면 유학자일까? 아니겠죠. 제가 아까 밑장 뺐는데 그대로 유지했다는 건 바로 이건데요. 다산은 기존의 성리학과 유학에서 얘기하는 인간의 지향을 그대로 다 승인합니다. 인간은 선천적으로 도덕적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고요. 도덕적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리를 부정하고 리에 따라 구현된 성도 부정했는데 어떻게 가능하냐. 그게 이제 다산의 해법인데요. 일단은 저 말부터 자립, 자유지물. 의뢰지품이라고 하는 이 용어부터 보시죠. 사실 이게 스콜라 철학에서 온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보시면 천주실이라고 하는 책에 적혀 있어요. 무력 만물에는 두 가지가 있다. 자립자, 이게 서양의 substantia라고 하는 라틴어인데요. 자, 실체에 대한 번역어로 자립자라는 말을 썼고요. 의뢰자, 속성,
제가 싫다면 제가 뭐 얼굴이 까맣다, 뭐 키가 뭐 작다 이런 것들 제 속성이 되는 거거든요. 이 두 가지를 나눕니다. 근데 제가 예를 들어서 얼굴이 검다, 키가 작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만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는 없죠. 그죠? 어떤 실체가 있은 다음에 이루어지는 거겠죠. 먼저 만물 가운데 다른 개체에 의지 않고 사물이 되는 것은 스스로 성립할 수 있는 것인데 뭐 이런 것들 이제 실제 이게 아리스토텔레스의 실체 개념이에요. 자립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들. 그런데 만물 가운데 자립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뭐 오상, 맛 이런 것들이다. 그래서 니 역시 의뢰자의 한 부류다. 니의 위상을 깎아내립니다. 의뢰 자립이라고 하는 표현을 다산은 아까 보셨듯이 자유 의뢰 이렇게 바꾼 겁니다. 여기서 천주실에서 깊은 영향을 받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도 얘기해요. 마테오 리치는 니는 의뢰자이기 때문에 인성이 될 수 없다. 거의 그 논리를 가지고 들어온 겁니다. 다산 연구하시는 분들 가운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안 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뭐 성립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 자유, 의뢰 이런 표현으로 니나 길을 설명한 어떤 학자도 없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용어로 새로 만들지 않습니다. 논어에 이런 표현이 있는데 아세요? 술이부작. 내가 조술하고 전달하지 새로 창작하지 않는다. 이 사람들은 용어를 새로 만드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영향 없이 이런 식으로 갑자기 우연히 자립과 의뢰로 리와 기를 표현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자 보세요. 아까 얘기했어요. 인간이 도덕적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은 완전한 원리인 리가 내 본성에 구현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도덕적 실천을 설명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이기론인 거죠. 그리고 성즉리라고 하는 이론인 거죠. 다산은 둘 다 부정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냐면 이니에지라는 것은 내 본성에 이미 있는 게 아니다. 어떤 일을 행한 다음에만 평가할 수 있는 말이다. 사람 마음에 들어와 있는 네가 아니다. 원래 홍리학에서는 네가 곧 이니에지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내 본성에 이니에지가 다 들어와 있다는 거죠. 맹자의 말을 형이상학적으로 정당화해 준 게 주희예요. 성선, 인간이 선하다고 하는 그 본질을 그대로 두는데 성리학에서는 그 근거를 이와 기로 다시 설명한 거죠. 인간이 왜 선하냐? 그냥 자연적으로 선한 게 아니라 가장 완전하고 선한 리를 본성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게 설명 방식인데 타사는 이니에지는 이를 행한 다음에 오는 거지 결코 이미 내 마음에 존재하는 리치가 아니다. 그리고 말해요. 사람이 하늘로부터 받은 것은 단지 영명뿐이다. 지차 영명. 이게 이때부터 조금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다산은 리를 부정했고 리가 성으로 들어왔다는 것도 부정해요.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인간은 도덕적 실천을 할 수 있느냐? 인간이 하늘로부터 영명을 부여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걸 아주 거칠게 얘기하면 아마도 이성적인 판단 능력, 사유 능력 혹은 이성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건데 지금 제가 말한 것들은 너무 거친 말이어서 저는 논문에는 그렇게 못 씁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쉽게 설명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인간의 이성적 능력에 가까운 건 맞아요. 그러니까 네가 본성으로 들어와 있다는 걸 부정하고 인간이 무엇이 도덕적으로 옳은지를 판단하는 어떤 능력을 부여받았다 하늘로부터 그게 영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인의지를 할 수 있는 것은 다 바로 그 영명 때문이다. 이성적인 판단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인의지를 행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인의지를 곧바로 사람 마음속에 심어준 게 아니라 이성적 판단 능력으로 무엇이 인의지인지 파악해서 실천하는 것이다 이렇게 바꾸는 거죠. 내용이 이해가 되세요? 이게 천주실에도 거의 그대로 비슷한 말이 나옵니다. 이치를 추론할 수 있음이 사람을 자기 본류로 만들어주고 다른 종들과 구별해주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인성이다. 인의예지는 이치를 추론한 이후에나 그 다음에나 나오는 것이다. 리 차원으로 내 몸 안에 이미 존재된 것이 아니다. 이게 이제 마테오 리치가 한 얘기인데 많이 유사합니다. 그 다음에 다산의 가장 큰 이론 체계는 이거죠. 이제 성, 즉, 리가 아니라
성, 즉 기호라고 하는 거. 성기호설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말씀은 들어보셨을 텐데 왜 중요한지 그게 뭘 의미하는지는 이제 확 와닿지 않으실 건데 제가 이제 최대한 쉽게 설명할게요. 간단히 말하면 이겁니다. 성은 네가 아니고 좋아하고 싫어함일 뿐이다. 그렇죠. 우리가 더울 때 차가운 거 좋아하고요. 추우면 따뜻한 거 좋아하고요. 그죠? 이게 좋아하고 싫어함이죠. 내가 더운데 옆에서 누가 담요 덮어주면 때려주고 싶잖아요. 이건 싫어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쁜 냄새가 나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고개가 찌푸려지고요. 그죠? 좋아하고 싫어함, 이게 내 본성이잖아요. 새가 좋아하는 먹이가 있을 것이고, 동물이 싫어하는 어떤 환경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좋아하고 싫어함이에요. 그게 기호예요. 문제는 뭐냐? 육체의 기호는 제가 지금 든 예와 같아요. 그런데 아까 영명이라는 표현 대신 영지라고도 써요. 영지는 다른 걸 기호해요. 좋아하고 싫어함. 뭘 좋아하고 싫어하느냐? 도덕적인 것을 좋아하고 악한 것을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선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이유는 내 마음에 이미 네가 들어와 있기 때문이 아니라 천성적으로 도덕적인 건 좋아하고 악한 것을 싫어하는 그런 천성의 능력 때문이다. 이렇게 바꿔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 즉 기호의 핵심은 성에 네가 들어와 있다고 하는 것을 부정함으로써 이기론을 빼버린 셈이 되는 거죠. 이기론을 빼고도 인간이 도덕적이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육체에는 편한 것, 그다음에 그때그때 필요한 요구들이 따로 있는데 우리 영지, 아까 얘기했던 영명, 우리의 어떤 이성적인 능력의 기호는 도덕적인 것인 거죠. 얘가 됐어요. 두 개를 쪼갠 거예요. 육체의 기호가 따로 있고 우리 마음이 추구하는 기호가 따로 있다. 결국은 이제 천명, 그러니까 도덕적인 행위를 해야 한다는 이 천명은 본성에 각인된 이니에지가 아니라 선을 향하는 본성적 욕구 차원에서, 기호니까요. 좋아하고 싫어함. 본성적 욕구 차원에서 온다. 이게 다산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리가 인간이 도덕적 실천을 할 수 있는 어떤 경로, 패턴, 이걸 다 예비해 놓은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리가 들어와 있으면 이게 다 정해진 거겠죠. 그죠? 이런 게 아니라 영명한, 아까 얘기했어요. 비인격적인 하늘이가 아니라 영명한 하늘이 따로 있어요. 상제라고 부릅니다. 영명한 천이 영명한 인간에게 선을 향한 욕구와 실천의 능력을 부여한 셈인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실천할 수 있는 어떤 판단 능력만 갖고 태어나요. 이게 다산의 새로운 인간 이해입니다. 빨리 넘어갈게요. 그래서 성은 꿩의 성, 사슴의 성 이런 것처럼 말을 해야 한다. 좋아하고 싫어함이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뿐이지 이를 가지고 고온하고 광대한 이론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게 성리학이에요. 이게 성리학 까는 거예요. 고온하고 광대한 이론을 만든 건 이제 성리학이라는 거죠. 아까 제가 했던 질문을 여기 다 문장으로 적었습니다. 리를 본성으로 부여받지 않았다면, 그리하여 이니에지를 본성에 부여받지 않았다면 인간은 어떻게 도덕적 행위를 할 수 있나? 뭐 할 수 없다. 그냥 상황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된다. 그럼 끝날 건데 다산은 유학의 역사와 모든 이론들을 그대로 계승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 도덕성의 근거를 영명에서 찾습니다. 세상에 태어나 죽는 존재가 세 가지가 있대요. 초목은 생명이 없으나 지각이 없고, 금수는 지각은 있는데 영명이 없고, 사람의 대체, 이거 마음이에요. 마음은 생명과 지각이 있고 영명의 신묘한 작용 또한 가지고 있다. 그래서 만물을 빠짐없이 포괄할 수가 있고, 뭐 제가 이제 빨간색을 눈에 넣지 않고도 빨간색인 줄 알잖아요. 그죠?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모든 이치를 미루어 깨달을 수 있으며 덕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함이 양지, 이것도 마음인데 마음의 본래적인 능력에서 나온다. 이것이 인간과 크게 구별되는 바이다. 보세요. 초목과 동물과 인간을 나눴고요. 초목은 생명이 있는데 지각 없고, 금수 지각이 있으면 영명 없고, 사람은 둘 다 있고 영명도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이죠. 그죠? 실제로 이런 식으로 이 만물을 분류한 것은 순자입니다. 순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순자는 엄밀히 말하면 네 가지로 구분하는데 돌 이런 것처럼 무생물까지는 네 가지로 나뉘긴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사실 순자의 그 문장은 순자 책에 들어있긴 하지만 그걸 가지고 본격적으로 토론한 학자는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조선 후기에 그 내용이 다시 유학자들 사이에서 나오게 됩니다. 왜일까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마테우 리치가 이런 식으로 만물을 구분하거든요. 보시면 이제 우리가 지금 영혼이라고 쓰는 말 있잖아요. 제가 어디 강의나 가서나 꼭 말씀드리는 건데요. 영혼이라는 말 지금 우리가 너무너무 상식적으로 쓰죠? 중국에서도 쓰고 일본에서 쓰고 동아시아 전체가 공유하는 말이고 지금은 뭐 이제 종교적인 맥락 아니면 문학적인 맥락에서만 쓰죠. 뭐 저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이렇게 쓰다거나 이게 이제 학술 용어는 더 이상 아니게 됐잖아요. 이 영혼이라는 말 마테오 리치가 만든 신조어입니다. 원래 있던 말이 아니에요. 원래 동아시아에서 인간의 어떤 이런 정신적인 측면을 이야기할 때 혼백이라고 이야기했을지언정 영혼이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영혼이라고 하는 용례가 시 같은데 한 두어 번 나와요. 그렇지만 명사형으로 쓰인 적도 없고 이것이 학술 용어로 쓰였던 적도 없습니다. 영혼은 마테오 리치가 스콜라 철학의 영혼론 아니마를 전달하기 위해서 만든 신조어입니다. 자, 스콜라 철학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식물혼이 있다. 식물적 영혼, 동물적 영혼, 이성적 영혼이 있는데 식물혼은 생장을 담당하고 동물의 혼은 동물적 혼은 운동과 지각을 담당하고 이성적 혼 혹은 지성혼이라고 하는데 이성혼 혹은 지성혼은 지성과 의지를 담당해요. 이게 스콜라 철학의 아리스토텔레스 이후에 구축된 서양의 기본적인 인간 이해입니다. 혹은 만물 이해죠. 이걸 마테오 리치가 생혼, 각혼, 영혼 이렇게 바꾼 거예요. 처음 이때 나온 말입니다. 그리고 성모 이익이 이걸 먼저 받아들였고요. 다산도 거의 같은 취지의 문장을 씁니다. 근데 이제 흥미로운 건 뭐냐면은 성모 이익의 저 말이 순자부터 저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많은 유학자, 현대 연구자들이 그냥 아까 똑같아요. 술은 먹었는데 음주운전 안 했다처럼 순자에서 나온 거다. 순자에 이미 있다. 순자에서 나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무도 순자에서 나왔던 이 문장을 학술적으로 토론한 적이 없다니까요. 갑자기 이게 왜 나왔겠어요. 여기 자격 안 받았으면 나올 수가 없죠. 실제로는 증거도 있어요. 성호사설에 있는 문장인데 성호사설 지금 유통되는 판본에는 서양책 맞다는 내용이 없는데 성호사설 유선이라고 해서 그거하고 달리 중간본으로 편집된 본에는 같은 내용 위에 지금 서양의 책을 보니 저 순자 얘기랑 똑같구나 그런 문장이 들어있어요. 분명히 봤습니다. 안 보고 저게 나올 수가 없어요. 영혼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마테오 리치가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제가 영혼의 도입이라는 게 하나의 사건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이건 근데 이 말이 지금 우리한테 이렇게 일반적으로 소통이 될 만큼 보편적인 언어가 됐다는 것은 그만큼 저 말이 어떤 보편적인 설명력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그죠? 자. 네. 그래서 원래 동아시아에서는 뭐 혼은 하늘로, 백은 땅으로 이게 다 음과 양의 다른 이름인 것 뿐이에요. 그 다음에 굳이 인간을 얘기할 때는 허령불매지심, 허령불매라는 표현을 쓰죠. 텅 비어있고 영명하고 어둡지 않은 마음 이렇게 쓰지만 이게 명사형으로 쓰이진 않았어요. 서술적인 표현이에요. 파사는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허령지각, 아까 허령지각이라는 것은 성리학에서 인간의 마음을 표현할 때 쓰는 용어들입니다. 허령지각은 한 글자로 칭하는 전적인 이름이 없어서 후세 사람들이 이걸 나누어 말했는데 어떤 사람은 신이라고 하고 뭐 신, 영, 혼 이런 말을 모두 썼단 말이죠. 근데 다 글자를 빌려온 것이고 이거 맹자 같은 경우에는 대체라고 말했고 또 불교에서는 법신이라고 하는데 이건 복합어다. 그러니까 마음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인간의 지각하고 판단하는 이런 지금 우리가 이제 정신이라고 보통 말하는 것 그런 능력을 가리키는 용어가 많았다 이런 얘기거든요. 거의 유사한 얘기가 어디 나오냐면요. 보세요. 이와 같이 논한다면 사람의 신명한 대체를 혹은 영성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지금 이제 그 종교적 문장에서 영성이라고 쓰는 표현이 이때부터 처음 나옵니다. 사람의 영명지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본래 인간의 본성을 말한다. 이를 가리켜 영혼이라고도 하는 것은 생혼 각혼과 구별하기 위해서고 영심이라고도 하고 뭐 신체라고도 하고 그런데 다 본체는 하나다. 앞에 논리하고 굉장히 유사하죠. 이건 성학 추술이라고 하는
이것도 서학서의 일종입니다. 알렌이라는 사람이 쓴 서학서의 일종인데, 여기에 다산이 참고했을 법한 내용들이 여러 군 나와요. 문제는 조선에 이 책이 유통된 증거가 없습니다. 근데 너무 유사하거든요. 제가 지금 이거 다른 동료학자들이랑 이 책을 번역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아마 딱 찾아내기는 어려울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이 책 자체는 안 들어왔지만 이 책에 요약된 필사 형태는 조선에 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합니다.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일단 좀 더 보실게요. 다산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심장은 오장 가운데 하나일 뿐이고 지는 마음이 지향하는 반, 이게 마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인식 능력으로서 마음은 아니다. 오로지 이 영명지체가 형기 가운데 깃들어 있다 하더라 있어서 순수하여 형기와 서로 섞이지 않는데 어찌 형체가 있는 심장을 가리켜 대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우리 동아시아에서는 심자 하나를 쓰고 이걸 심장이라는 말로도 쓰고 우리 인간의 어떤 정신적 능력을 가리킬 때도 똑같이 쓰죠. 그죠? 그걸 문제 삼는 거예요. 심장 아니다. 심장 아니고 우리가 진짜 심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영명지체. 앞에서 나온 표현하고 같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표현인 거 맞아요. 굳이 저 책을 안 봤어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유학자들은 용어를 새로 만들지 않습니다. 명사형으로 지금 만들었는데요. 보지 않고 그냥 이렇게 만들 가능성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분명히 봤을 것 같아요. 자, 맹자이오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대체로 지각하고 운동하며 식색을 추구하는 것은 금수와 다를 바가 없지만 도심, 그러니까 도덕적인 마음을 발현하는 데는 영명하고 통해한 것이 기질에 붙어서 주재한다. 이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정신적인 능력인데 영명이라는 표현을 쓰죠. 물론 이 영명이라는 표현 자체는 양명하게 나옵니다. 양명하게 나오는데 서술적인 표현이지 명사적으로 쓰지 않아요. 이게 이제 차이인데요. 이런 표현도 이제 그 이영웅이라는 사람한테 쓴 편지예요. 사심, 도덕적 마음의 발동은 영명한 본체에서, 영명지체에서 발동된다. 이것이 바로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하는 것일 뿐이다. 이게 다산의 새로운 용어입니다. 영명지체. 이게 인간의 도덕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이 영명지체라고 하는 거고 이게 심에 들어옵니다. 다시 얘기하면 기존 성리학이 인간의 도덕적 행위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리를 담지한 성에 두었다면 다산은 그걸 뽑아다가 어디로 옮기느냐? 심으로 옮기는데 이 심에서 육체적인 성격은 다 빼버리고 이성적인 판단 능력에 가까운 영명만 남겨놓습니다. 이게 다산의 새로운 전략인 거죠. 그래서 아까 그 얘기인데요. 자, 여기 잠깐 더 나갑니다. 성을 말하는 사람들은 기호에 중점을 두고 말하는데, 그런데 이게 처음부터 혼연하여 지극히 선한 것으로 조금도 악이 없다고 말한다면, 갓난아이가 처음 태어났을 때 단지 울고 젖을 찾고 안아주길 바랄 뿐인데 여기 무슨 선이 있겠느냐. 도덕적인 걸 논할 수 없는 상태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산은 이렇게 얘기하죠. 만일 스스로 주관할 수 있는 권능으로 말한다면 그 형세는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악을 행할 수도 있다. 자주지, 보세요. 자주지 권능. 자주지권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다산이 자주지권을 얘기했다. 이게 지금 우리도 생각하면 일종의 자유의지처럼 생각돼요. 매우 근대적인 발언입니다. 그런데 제가 약간 반전이 있어요. 이거 자유의지 아닙니다. 일반적인 자유의지 아니에요. 일반적인 자유의지가 아니라 도덕적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이자 도덕적 행위에 대한 의욕에 가깝습니다. 이게 제가 설명을 빼놓고 왔는데 이게 스콜라 철학하고 유사한 부분인데요. 여기서 이걸 우리가 오해하면 권리처럼 해석해요. 권리 아니고요. 권리란 개념 없습니다. 권능. 영어로 하면 어떤 기능이 있는 걸 패컬티라고 하는데요. 패컬티에 가깝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자주지권이라는 말 때문에 다산 철학이 매우 그 전시대하고 차별화됩니다. 말했지만 성리학에서 도덕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 근거는 내 본성에 새겨진 니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의지, 선택 이런 것을 강조할 필요가 없었어요. 이미 다 정해져 있는 거라서. 그런데 다산은 리를 지워버렸기 때문에 도덕적 선택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게 되었고요. 그 도덕적 선택을 자주지 권능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이제 이걸 지나치게 근대적인 의미의 자유의지로 해석하면 다산은 굉장히 근대적인 사람으로 보여요. 그렇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거 아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데요.
다른 분들은 곁다리로 하지만 저는 좀 더 전문적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제 의견이 맞다는 게 아니라 어쨌든 전문적으로 연구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받아들여 주시면 돼요. 자유의지까지는 아닙니다. 도덕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 도덕성에 대한 의욕, 의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는데 어쨌든 선악을 판단해서 선택한다를 강조했으니 분명히 이 전 시대에 일어나고는 달라지는 것이 분명합니다. 아,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맹자요의에 이런 표현이십니다. 사내는 사람에게 스스로 주관할 수 있는 자주직권을 여기 보이시죠? 자주직권. 자주권을 주어서 그러하여금 선을 행하고자 하면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고자 하면 악을 행하도록 하여 그 선택의 방향이 유동적이어서 하나로 정해지지 않게 하였다. 맹자요의에 그런 표현 또 있어요. 사람이 자주직권을 주어서 여기 이제 보이시죠? 자주직권. 자주직권을 주어서 선을 욕구하면 선을 행하게 하고 악을 욕구하면 악을 행하게. 고정되지 않는 권능이 다스리는게 있으니 금수의 마음이 고정된 것과는 다르다. 이게 바로 다산의 이제 새로운 인간 이해인 거죠. 리를 뺐어요. 영명이라고 하는 이성적인 능력이 도덕적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실제로 판단 능력이 아니라 실제로 행위할 수 있는 어떤 힘은 내가 선을 선택하는 데서 온다. 상당히 지금 보면 근대적인데 근대적인 부분이 없다고 할 수 없지만 저는 과하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건데요. 어쨌든 근데 이런 내용이 사실은 서학서에 그대로 나옵니다. 이거 보시면 영원여작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것도 서학서에 영원론을 다루고 있는데 여기는 자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어떤 것을 스스로 선택한다고 하는가? 스스로 선택한다는 것은 오직 이성적 욕구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게 다산의 설명하고 아주 유사하고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천주실에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스스로 주관하는 의지가 동물에게는 없고 인간에게는 있다. 자주지의라고 여기서 쓰고요. 그 다음에 아까 보신 성악추술이라는 책은 자전직권이라고 씁니다.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 스스로 주관할 능력, 자전직권을 부여해서 스스로 택한 바에 맡겼다. 이게 사실 서학서에 있는 내용들이어서 다산이 이거 안 봤다고 보기는 어려운데요. 말씀드렸지만 이걸 봤다는 게 다산이 단순히 서양 철학을 베꼈다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저 새로운 힌트를 가지고 자기 이론 전체를 다시 씁니다. 그리고 유학에서 원래 다루었던 뭐 인심, 도심, 뭐 온 천명 이런 기존의 개념들, 이론들을 그대로 그 위에 구축해 쌌습니다. 하나도 무너뜨리지 않고. 다산의 놀라운 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자, 제가 이제 상제 얘기도 해야 되는데 짧게 끝낼게요. 간단히 얘기하면 다산은 자연적인 하늘은 하늘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연적인 하늘에다가 제사 지내는 건 다 가짜고 틀렸습니다. 이건 왜 섬길 수가 없냐. 그냥 기하고 질밖에 없고 정도 없고 영명함도 없는데 이걸 뭐하러 섬기느냐. 자연물을. 그래서 자연적 조건으로서의 천은 버리고요. 같은 얘기입니다. 백성들이 모두 영명한 게 없는 물에다가 머리를 조아리고 굽히니 이게 무슨 선왕의 법이겠는가. 그래서 이렇게 자연적인 데 제사 지내는 것을 다 부정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진짜 천은 저런 자연적 천이 아니고 상제다. 근데 상제를 그냥 천이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은 나라의 임금을 그냥 그 나라라고 부르는 것과 같다. 그래서 그냥 천이라고 부를 땐 인격성이 없지만 천이 곧 상제다. 내가 말하는 상제는 인격성을 가진 존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격적이지 않고 그래서 영명함이 없는데 뭐하러 우리가 숭배하고 바라느냐 이렇게 비판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다산의 핵심은 인격성이 있느냐 그리고 지적인 능력이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상제는 그러니까 어떤 존재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하늘 땅 귀신 사람의 바깥에서 하늘 땅 사람 만물의 등속을 조화 제재 안양하는 자이다. 조화라는 건 원래 이제 창조에 가까운 개념이고요. 제재는 주재한다는 거. 안양은 이제 편안히 기른다는 거예요. 상제는 이 세계에 대해서 이런 존재인 거죠. 자, 그런데 사실은 이 문장이 거의 그대로 천주실이 제목에 등장합니다. 천주, 시제, 천지 만물. 이 주제, 안양제. 이게 제목이에요. 이 문장이 거의 유사하잖아요. 많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술은 먹었지만 음주운전했다라고 할 때 저런 표현들은 그냥 젊어서 잠깐 본 건데 너무 머리가 좋아가지고
그냥 기억이 남은 걸 나중에 그냥 쓴 것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도 있으세요. 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정말 머리가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출처가 어딘지 어떻게 출처가 어딘지가 자기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너무 잘 알았어요. 이미 해배대에서 저 책들을 정리하고 있을 때는 이미 여러 번의 교난이 있는 다음이었잖아요. 서학서 읽으면 안 됐어요. 그걸로 유배간 사람이 돌아와서 똑같이 그거 하겠어요? 있는 거 다 뽑아버려야 정상이잖아요. 마지막까지 저 문장을 남겼다는 건 그만큼 저 용어들이, 저 개념들이 자기 철학에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문제가 될 걸 알았음에도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예를 들어서 뭐 열하일기 이런 그 박지원의 글 가운데서도 서학 관련된 부분 다 개작돼요. 후손들이 다 빼버려요. 그리고 뭐 홍대용의 기록도 그렇고 당시 연행 기록들 가운데 서학 관련된 부분을 다 고친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조선에서 서학이 위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다산이 이거 마지막까지 정리하고 자기 문집을 마지막까지 정리해서 괴짝에 넣어두고 죽습니다. 그리고 자손들에게 어떻게든 이걸 문집으로 간행하도록 권하고 죽습니다. 조선에서 문집 간행이요? 이거 정말 큰일입니다. 조선에서 문집 간행할 때 어떻게 하죠? 목판에 파죠.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요. 개인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선에서 문집을 낸다는 것은 돈도 많이 드는 일이지만 지식인들 사이에서 공인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박지원이 끝내 문집이어서 조선에서 안 나와요. 못 내요. 그 자손이 평양 감사하던 박규순대도 못 내요. 연암의 글은 유학자들이 수용할 수 없는 글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얘기도 잠깐 드리자면 우리 왜 구텐베르크 활자보다 우리 금속 활자가 몇백 년 앞서고 막 자랑스러워 하시잖아요. 근데 물을 수 있어요. 왜 그렇게 일찍 개발했는데 왜 우린 그걸 가지고 계속 써먹지 못했어? 써먹을 이유가 없어요. 목판은 한번 파면 판이 그대로 남아요. 그런데 동판이나 목활자는 글자를 넣었다가 털어요. 해판한다고 해요. 그러면 사라지죠. 더 중요한 글일수록 목판은 색입니다. 조선에서 목판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고 학술의 정당성, 권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문집을 갖는다는 건 학술적으로 정당화됐고 그 지식인 사회에서 승인되었다는 복합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산은 그러니까 사실 해배되고 집안이 거의 망한 판인데 저걸 어떻게 내겠어요? 그러니까 후손한테 절실히 절절히 자기 책이 결국 남도록 해달라고 부탁하고 떠나는 셈이죠. 자, 어쨌든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다산이 서양학술을 활용했지만 자기 철학 내에서 굉장히 정교하게 접합시켰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결국 이 영명한 하늘이 인간에게 그 마음, 영명함 인간에게 속해서 그래서 도덕적 선택도 하고 그리고 인간이 도덕적 선택을 하지 못할 때 그것을 지켜보는 역할까지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비록 대담한 자가 있다 하더라도 저 하늘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삼가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다. 다산의 상제관은 여러 해석들이 나옵니다. 기독교 신화와 아주 유사하다고 보는 분들도 있어요. 아주 틀렸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산이 기독교 신앙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여기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본 글들 또 가장 최후에 쓴 글이 다산이 가장 마지막까지 정리한 글이 상서, 서경에 대한 주석서인데요. 여기 보면 다산이 지향하는 세계가 다 나오거든요. 다산은 어쨌든 특정한 학문적 발전기를 거쳐서 가장 마지막에 스스로 남기고 싶어 했던 이미지는 철저한 유학자입니다. 정말 어떤 포부가 있었는지 그 글을 보면 다 드러나는데요. 저는 이제 학술적인 차원에서 얘기하는데 적어도 다산이 쓴 글에는 상제가 종교적으로 해석될 부분이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왜냐? 경배나 신앙의 대상으로 표현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제 다산이 기독교적인 신을 신앙에 쓸 수 있어요. 이거 제가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제 학술로 부정할 수 없지만 적어도 제가 보는 글, 제가 본 다산의 지적인 차원에서는 상제를 적극적으로 종교적 그 신처럼 경배와 신앙의 대상으로 설명하는 대목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그냥 인간의 도덕적 자각과 실천을 위해서 요청된 존재다. 저는 사실은 옛날에 이 표현조차 썼어요. 지금은 안 씁니다. 요청보다는 좀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능적으로 두려운 존재보다는 훨씬 더 자산한테 큰 존재였을 것 같은데
다만 이걸 곧바로 기독교 신이라고 해석하는 데는 좀 약간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시간이 3분이나 지났네요. 다산은 왜 서학을 수용했는가? 왜 자기 체계 안에 변형해 넣었는가? 우리는 이 질문을 해야 되고요. 어떻게 두려웠고, 뭘 두려웠고, 그걸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보다 동기하고 목적을 먼저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학술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 수용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기존에 이론하고 다른 방식으로 세계를 설명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바로 그런 지향 때문에 최종적으로 서학을 수용했고 변형했는데 그 최종적인 지향이 뭐였냐고 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예치국가. 예로 통치되는 합리적인 유교국가. 이게 다산이 꿈꾼 세계에 가깝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